거 내면 맞춰야 되는 거 같은데? 사장님! 촬영은 박수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돼요, 돼요, 돼요. 저도 이거 들고 탔었어요. 사장님, 라이프 가드님. 3대 3대 3해도 돼요? 3대 3대 3이요? 3대 3. 세 분이면은 라이프가 더 같이 탑승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4대 4대 3으로 세 명을 올리기에는 그러면 4대 4대 3 4대 4대 3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젠디 하자. 그래. 4대 3대 3? 한 명 빼는 거? 어. 아니 라이프 가드랑 탈 거야. 어. 거기. 아 그래? 젠디 젠디. 아 근데 이게 아니잖아. 젠디 젠디 묵찌빠네. 묵찌빠 묵찌빠. 나 빠지면 되는데. 아니에요. 안 돼요. 타야 돼요. 우리 하나잖아요. 무게 안 맞아요. 돈만 있으면. 묵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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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아, 이게 어떻게 환자가 나요? 아 이거 묵찌 묵찌 이거 아니야? 아, 묵찌빠라고 언니가 해. 묵찌 묵찌 아니 됐다. 다시 묵찌 묵찌 빠 아니 안 됐어 안 됐어. 묵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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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안 됐어 안 됐어. 아까 묵찌 묵찌 빠 어 됐다. 아니다 묵찌 묵찌 안 됐어 안 됐어 됐다 됐다 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묵찌 묵찌 아 조금 더 찾아 좀 해 묵찌 대표님 묵찌 묵찌 찌찌 여기 안 됐다 어 그래 이렇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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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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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였잖아 잠깐 팀 어떻게 된다고 서봐 예린 채무 조영 팀별로 서봐 우리 세 명 내리나 일로와 이렇게 세 명 아 뭐해 아니잖아 4대 3으로 나 뭐해 아 네 명을 뽑아야 되네 어 묵지 묵 그만 그만하자 그만하자 뭔 소리야 아니 아홉 명이잖아 아홉 명이잖아 할 수 있어 한 명 한 명 나고야 그러니까 4 3 3 4 4 1 2잖아 4 4 1 가드랑 탄대 가드랑 아 그래 한 명 나고 아홉 명이요 아 그러네 한 명 나고 언니 여기 작은 거 너무 아 안 돼요 대표님 따져야 돼요 대표님 하셔야 돼요 아 안 돼요 대표님 따져야 돼요 안 무서워요 대표님 안 무서워요 심장마비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러면 갔다 와 나 기다릴게 가자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 진 사람 빨리 대표님은 무조건 타고 어 대표님 빼고 일단 우리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뒤에 서면 못 가게 아니 기다려 기다려 가위바위보 양팡이 안 타면 어떻게 돼? 양팡 없는 양팡 가위바위보 나 뭐야 나 못 타? 어 잘 가라 아 미력 분 네 분 잘 가라 오빠 맞아. 아 근데 개 무섭긴 해. 아니 난 여기 있기도 무서워. 아 예전에 이거 타는데 어. 중간에 걸렸거든. 어. 이거. 어. 그래서 가드가 어. 그냥 맨몸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발로 밀었어. 진짜? 어 진짜. 어 방송 중에? 어.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 온다 온다 온다. 우와. 와. 근데 저러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간혹 가다. 근데 너 방수패드 이거 안 하게? 어, 무조건 겨자고. 아, 맞아. 일본인 분들 오셨어. 채무 오빠랑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벤져스네. 안녕하세요. 우리 막내 동생 잘 부탁드려요. 예, 네, 잘 타. 아, 예시. 아, 여기 26살. 어? 그래요? 아, 동생이네. 그래, 맏형이 맏형이네. 친구야! 나랑 동갑! 아, 진짜. 뭐해? 애보다 동생이네. 아, 그 사람 되겠다. 가자.
뭐야, 이거 우리야? 그러면 하필 저렇게 세. 아 근데 대표님이랑 같이 타면 백방 겁나 가속도 붙어. 이것도 이거 한쪽으로 쏠릴 것 같아. 나도 진짜. 어 아유. 나 대표님. 나도. 나 대표님 타는 쪽에 카메라를 들자. 그래 그래. 아 근데 무게 때문에 이렇게 둘이 타야 거의... 될 수도 있어. 아. 뭔 말인지 알지? 아, 맞아, 맞아. 너무 무게가 쏠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타고 그 다음에 무게를 맞춰야 될 수도 있어. 어 근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춥다 좀. 성우나 몇 명이야? 5,000명 찍어야겠다. 아, 지방에는 약간 그게 있나 봐. 5,000명을 근데 왜 나로 찍냐고. 얘 웃긴다니까. 아니 지방에는 5,000명을 자꾸 나로 찍어. 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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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이요. 근데 언니 어? 귀신같이 는다. 진짜로. 진짜? 그럼 계속 몇 명씩 는다. 와 진짜다. 진짜? 어. 는다니까? 언니 30명 언니 진짜 된다. 와 진짜 돼. 언니 진짜 돼. 5,000명 찍는다. 5,000! 5,000 간다. 5,000 간다. 와 5,000 찍었어. 5,000명이야 지금? 어. 방금 가요 언니 때문에. 아니 치땅이 계속 5,000짜리 떨어질 때마다 야, 언니를 찾는다니까? 좋은 생각이긴 해. 역시 아프리카 적응됐구나. 일단 계속 찍고 있어 언니. 형이 여기까지 왔는데 5,000명을 찍어야 돼. 완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 어 진짜로 베니시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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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시래. 상이 찍어드려. 어디 얼굴판 영양? 찍어요? 네 돼요. 찍어 되잖아, 그치? 어, 찍어 돼요. 찍어 됩니다. 대표님 표정 왜 저래? 대표님 왜 저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응? 대표님이랑 곰방이 오빠랑 두 명 타고 싶은 사람 타서 저기에서 카메라 찍어. 카메라 돌로 가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양평 돌로 가야지. 아니, 팡이, 팡이가 대표님을 타도 돼서. 팡이가 대표님을 타야지. 팡이가 대표님이랑 타고. 나랑 몸무게 맞는 사람. 언니 몇 킬로야? 몇 킬로인데? 일단 맥스 45. 이혜린, 어. 이혜린. 나 아니야. 그럼 어, 나 50이야. 나? 52. 언니. 나? 나랑 비슷해. 아니, 나 47, 8. 위 3명 따로. 아,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돈만 오빠랑 탈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남자 두 명이 타야 돼. 아, 근데 이렇게 내면서 타야 돼. 일단 그렇게 생각. 어, 무서운데, 갑자기? 저거 무서워. 잠깐만, 이거 안 더우니까 이거 충전해. 잠깐만. 차갑지? 우와. 이거 하고 있으면 더 차가워. 안 터져? 어. 어. 그래? 대표님 왜 이렇게 울상이에요? 무서워 대표님. 어? 최군 최군. 반응이 약간 다른데. 근데 어쩔 수 없어. 경상도여서. 네,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난 너무 좋다. 뭔가 다 아무도 표준어 쓰는 사람이 없어. 막, 맞나 이거? 막 이렇게 다 이래. 우리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다 표준어였는데 휴게소 들릴 때마다 점점 언어가 바뀌어. 아, 맞아. 충청도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바뀌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휴게소에서. 아 재밌겠다. 아 또 떨어졌어? 어.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신기해. 진짜. 오른다 오른다. 진짜. 오른다. 야 쭉쭉 오른다. 와 다시 찬다.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래. 신기하다잉. 아 진짜 흔들리면 묵직해. 아, 야 됐다 됐다 5,000 됐다. 5,000 됐어? 어. 아니 아, 지금 대표님이랑 땅이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수요일 중이라고 지금 자꾸 5,000 떨어질 때마다 고마워. 아, 언니 잘 관리해야 돼. 알지? 나 됐다. 여름 대왕 모기가 여기 있었네. 언니 진짜 왜 언니가 가면 아? 언니가 타야지 주인인데. 그래 너가 자꾸 타야지. 나는 약간 막좀 말이 되냐. 가속도가 그래. 남다를 것 같아 진짜. 괜찮아 안 죽어. 최초로 어. 꼭대기 가는 거 아니야? 자리수호자. 최초로 정상 찍는 거 아니냐고. 꼭대기 한번 되는 거야.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터지면 어떡해? MBTI ESFJ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요? 안 죽어 안 죽어. 열혈인데? 아 무시해. 필지마. 아 그래? 어. 왜 누군데? 아 필지마. 아 그래? 오케이. 아 근데 오랜만에 탈라니까 무섭다 근데.
느낌표 현재 상황 물어보시는데 이 정도 줄 쓰면 주말이면 얼마나 쓰는 거야? 엄청 많죠. 오늘 없는 편이래요. 월요일이어서. 근데 이 정도 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네. 재밌죠. 충분합니다, 대표님. 솔직히 지금 내려가고 싶어요. 아니야, 내 그거는 대표님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대표님 지리면 어떡해? 아까 까봐. 아까 드려야지 뭐. 뭐야 이거? 에? 뭐야? 어, 5천 떨어졌다. 떨어졌어. 올라 근데 올라. 그래. 뭐야 운동이야 뭐야? 제 아이템이 아이템. 인정. 저 가위. 아 어차피 오늘 일행이네. 네. 아니 뒤에 있으면 자꾸 그 시민분 얼굴 나올까봐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아... 제가 머리로 가리려고. 이 구렛나루 좀 뒤로 넘겨드려. 포인트였단 말이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곱게 타세요. 아니야. 그것도 잘생겼어? 아니야. 나랑 타야 된다. 미남 봤을 때 표정 나왔는데. 아니야. 그냥 무서워서 그래요 지금. 대표님이랑 타면 천장 찍을까봐 무섭대요. 저사 혼자 왜 거기 있어? 왜 혼자 거기 있냐고. 이리 와. 너 많이 봤어? 너 많이 봤었대. 뭔가 세지게 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뭐가 세지게야? 나도 근데 일부러 나왔어. 왜냐면 어차피 우리 일행이랑 얼굴 가리 뒤에 분 얼굴 나온 거. 아 근데 곧 한 바. 한 바퀴가 진짜? 빨리 진다. 네 명씩 타니까. 저게 재밌긴 해서 바로 보내. 왜 외기성만 했는데. 아니 대표님 귀여우시다고. 맞아? 어. 어디 잘생긴 아니, 사람 본 거 아니고? 어디? 야, 이 줄이랑 다른 줄이야 우리는? 네. 네. 저기도 쏠까요? 저거 봐, 저거. 이거 이게 쩐다니까 이거 튜브. 튜브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 저 밑으로 내려가. 아니 저거 무슨 터 같아? 산인 것 같아. 산인데? 해운대. 해운대 막. 아 여기 여기 튜브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도 들어가가지고 쭉. 앵지 닮은 분, 앵지님 닮은 분 지 아니요. 안 나오는데? 튜브가? 왜 안 오냐? 여기는 경주 캘리포니아 비치. 날씨가 말도 안 된다. 그치? 들어간다. 위에 찍어봐. 위에 우리가 시원하다 봤죠? 비키니 다 벗겨주는 거 아니야? 그렇구나. 오호. 네, 튜브 그렇게 하셨나요? 아, 옛날에 그랬다던데. 옛날에 다 벗겨지는 거 보시려고. 옛날에 캘리포니아 비치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미끄럼틀 내려오면은. 근데 전 그런 적은 있어요. 벗겨진 적은 없는데 메롱한 적은 있어요. 그게 하고 내려왔는데 한 장이 뒤집혔어. 우리 애는요? 앞에 있어. 앞에. 우리 애는 아니 너는 너 아빠한테 가야지. 네. 아, 아빠들 저기 있어요. 저기 형들. 아빠들. 아빠 저기. 아빠들한테 가야지. 아니 여기 아니고. 아니 클시 아니고. 아 가더라고? 아 진짜 바보 같대. 말 더럽게 안 듣게 생겼대. 위로 와봐 위로. 아 고산병 왔어. 아. 고산병 오셨다. 아니 이거 봐봐. 엄마 아빠가 진짜 웃겨. 예린이 봐봐. 두돈반. 누구야? 두돈반. 어 예린이다 예린이. 예린이. 알았어 안 할게. 예린이 이거 진짜 싫어. 아, 근데. 아 장난이야. 진심으로 싫어해 예린이. 지안아 지금 틴트로 네 방을 찍을 준비한다. 귀엽지 대표님. 나 오른쪽에 코딱지 나왔어. 아 그만하라고. 안 나왔네. 코딱지 나왔대. 진짜 코딱지 나왔어. 진짜 나왔는데. 진짜 나왔잖아. 나 뭐래 말해줘도 준다 뭐라. 지하에 있는 코딱지가 입장 뜰라 그래요. 콧구멍 그 여기에 항상 달려있대. 아니라고. 아니 뭔지 알지. 원래 약간 덩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덩치 때문에 그 가속도를 잘 못 느껴. 근데 우리는 원래 타던 내 가속도가 있으니까 다르다고. 괜찮아. 뭔 말인지 알지? 아유 또야? 잠깐만 간발의 센터에 없나요? 이제 그냥은 안 되지.
간바리 센파이 없나요? 빨리 내놔. 간바리 센파이. 288개 한 번만 주실 분 있나요? 288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니 수영복이 티팬티인데? 나도 봤어. 티팬티가 아닌데? 아유 만지고 어디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엉덩이 티팬티인데? 288개 한 번만 주실 분 없나요? 없나요? 한발에 재밌다. 나왔다 나왔다. 아 떨어져 또. 한 번씩 축하 공연 있어요. 나가지 마세요. 아직도 콧물은. 아니 나 저 고산병 때문에 머리가 고산병. 이거 때문이에요. 아 그런가? 어 이거 때문이구나. 아 두통이 심해서. 이거 때문이구나. 아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이거 때문이구나. 어우씨 너무 좋다. 오늘 날씨 오늘 너무 잘. 딱이에요. 아,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그리고 내려올 때 너무 편하게 내려왔어. 이게 벤츠인데 시민승이니까 그 1차 도로로 올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막히지도 않고 거의 3시간 반, 맞아. 4시간 만에. 맞아. 그리고 채무돈만이 안 물어보고 따로 라면 먹으러 간 거 너무 서운했고요. 인정. 전화했는데 심했긴 해. 수신 금지 구역이라고 연락 안 된 것도 서운했고. 인정. 대박이네. 심지어 예린이는 저 부르길래 아 예린이밖에 없구나 했는데 저한테 카드 달라고 해서 자기 진짜요? 카드 없다고. 그게 제일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슬러시 계산해 달라고 해서 진짜냐고. 아니 진짠데.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많이 외로웠어요. 아니 조현 언니도 한패예요. 무슨 소리야. 대표님한테 슬러시 사달라고 하자 해서 내가 저 시켰어요. 대표님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여튼 서운했고요. 그리고 민가유랑 채무랑 더 찍었어 사진? 뭔데? 야 니네들이 사귀는 줄? 예? 그래서 보여줄게요. 뭔데 뭔데?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다니는 아니 줄 2시간 내내 와 보면서 와 얘네 뭐지 사귀나? 왜? 아니 보통 안 사귀면 나올 수 없는 자세가. 어 맞아 찍었다. 나왔어? 아니 그게 왠지 와, 알아? 말도 안 돼. 이게 왠지 알아? 해명해. 이게 왠지 알아? 거기가 좀 올라치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오빠가 존나 따뜻한 거야. 와 따뜻해서 일부러 기댔다. 그리고 이거를 저 오빠 건데 내가 뺏었어. 채무의 품이 따뜻했다. 나는 민가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벗더라고 떨어졌지. 가방에서 옷을 달래. 존나 너무 춥다고. 그래서 옷을 진짜 추웠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니네도 결혼하면 아들 딸 140 안 넘는다. 얘들아 이세를 생각해. 너네만 좋으면 다야? 저는 2세를 생각해야지. 170 이상만 가능해요. 저 170 이상만 가능해요. 140 안 넘는다. 여자는 163이 넘어야 돼요. 난 남자는 170 넘어야 돼. 떼고 말해. 눈곱이나 떼고 말해. 눈곱이나 떼고 말해. 난 뗐어 아까. 대표님 진짜 떼신다. 갑자기. 근데 진짜 눈곱 깼어 이 오빠. 그래 나 한쪽에 막 계속 나온다니까. 무한 눈곱이라고. 그러니까. 렌즈 꼈어? 야 선크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오늘? 아 추워졌어. 오늘 시원하다. 왜 이렇게 시원해? 근데 추워져. 바람 불어서 추워.
야, 너무 신기해. 뜬금없이 여기 밭 옆에 워터파크가 있는 게. 와, 꽃하고 싶다, 이거. 언니, 언니. 어? 언니. 네? 5천 이하로 떨어졌대.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그만 좀 찾으라고, 양반들아. 당신은 오늘 그 역할로 온 거야. 내가 거기 이 사람들 일부러 나갔다 들어오는 거 같아. 내 말이 이 정도면 진짜 고위야. 그래. 진짜 고의로 이러는 거야. 맞아. 맞아? 맞다고. 235 키티캣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네, 235도 있어요. 키티캣이 있답니다. 아유, 뭐해. 아니, 이 여자 레깅스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발등까지 줬어. 이걸 또 봤냐고. 아니, 이거 뭐 전혀 봤다. 야, 강우야. 감싸. 가둬, 가둬. 아 진짜 이 방어벽 잠깐만 내 시점을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방어 쳐봐 방어. 아니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게 뭐냐고요? 나 가두리 양식이라고. 아 진짜 잘했어요. 엄청 나다 엄청 나. 빨리 타고 싶다. 머리 깎여. 고인했어. 고인했어. 예린이로 가자. 그래. 아니 이거 왜? 저는 키티켓 주세요. 한 번만 들어볼까? 아니 좀 이러고 있다고. 그냥 무겁다. 무거워 들면. 그래, 무거워. 몰려. 깜짝이야. 그래서 허리가 아프. 몰려. 진정돼, 진정돼. 어, 아니 뭐 없잖아. 가둘 필요가 없어. 아니 이거 가둘 필요가 있어 있어. 더 찍어봐. 전혀 없다고. 못 늘어났어. 있어. 있는 거지 이 정도면. 아 내가 가려서 그래. 까면 난리나. 내 차례인가? 아니요. 가짜. 아니 오늘 팡미드를 가자. 팡미드 진짜 그게 없어. 뽕이 1도 없는 거라고. 패드? 어 패드밖에 없어. 너도? 나도 예린이 좀 있어. 아이구야 등을 있는 거야? 등을 보여주네. 등을 보여줘. 당신은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여기서 야 여긴 오늘 3개 넣었더라. 죄송한데 아니요 여기 오늘 3개 넣었더라. 나는 어딨냐고요. 안 넣었어.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이 정도야. 나도 아무것도 안 넣었어. 맞아, 그러니까 핀도 없는 거라고 제일 보여주잖아. 난 진짜 안 넣었어. 언니야 나는 땡이야. 너 진짜 땡이야. 맞아 알 것 같아. 진짜 땡이야. 안 말해도 알아 진짜 땡인 거. 조현언니 가슴보다는 내가 지금 조금 더 커. 나 생각이 돼가지고. 뭔 소리야. 우리 1등, 2등, 3등이야. 알아? 1등, 2등, 3등이라고. 맞긴 해. 가슴 크기요. 네. 대표님 요즘 진짜 커졌다. 맞아. 대표님 커졌어. 아니야. 뭐 하는데? 안녕하세요. 너 워터파크 몇 년 만이야? 나 중학교 때, 나 옛날에 소년하라 알아? 쇼핑몰? 어. 나 거기다 이벤트 신청했는데 당첨된 거야. 워터파크 래시가드랑 해가지고 오션월드 그게 당첨돼서 중학교 때 갔다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와본 적 없어. 처음이야? 어. 나도 학생 때 말고 없어. 헐. 언니는? 야, 어떻게 찍어? 나? 기억이 안 난다. 먼저 내려가는 팀이 내려간 다음에 내려오는 거 찍어. 네. 네. 대표님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야, 광아야. 대표님 먼저 가세요. 대표님 먼저 가세요. 갈 거지? 근데 한번 여쭤보자. 무게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소년하라 쇼핑몰이요. 소년하라 진짜 원탑이었어. 그거 원래. 알지? 비타일라일리 야상. 야상 같은 거. 민트 색깔을. 어, 맞아. 이제 우리 탄다. 우리야. 대박. 금방 올라오네. 대표님 먼저 올라오셔야 돼요. 두둔반이랑. 근데 걔네 중간으로 해줘. 중간으로. 지금 끝에 이거 중간다 이제. 모자 벗어야 된대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근데 좀 떨린다. 머리 말랐다. 춥다. 진짜 미치겠네.
축하 이번에 찍는 건 남자가 찍어라. 그럼 대표님이나 동반이가 찍으셔야 돼요. 저는 모르는 형들이랑 타야 돼서. 동반아. 먼저 올라와 오빠. 올라와. 내가 찍을까? 제가 찍어도 돼요. 대표님 괜찮겠어요? 한 손. 아이 자식아 이거. 진짜요? 촬영을 위해 태어났어. 저 슬링샷도 한 손 자꾸 타요. 나도. 아, 진짜? 어. 남자들은 다 되지. 오빠는 아니야. 슬링샷. 여자잖아. 네가 뭔데 남녀의 기준을 평가해. 나도 슬링샷 한 손으로 가볍죠. 언니는 슬링샷이 뭔데? 이거 후우를 볼래니 후우 한 손으로 가볍어. 네. 삼각견이 있는데. 어, 너무 무서워. 우리가 먼저 타는 거지. 네. 아 여기 줄 서다가 근데 시간 걸겠네. 아니 저기 여러분들 황영사 3층 8층 서 그거 맞죠? 우와 그거 약간 복원한 거죠? 우와 나 저거 피규어로 많이 봤는데. 맞아 아니면 책이 그려져 있다. 오 맞아 경주는 말이죠 개발을 많이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유적이 많기 때문에. 알고 계시나요? 카메라 보고 얘기해. 오빠 눈썹이 어떻게 그 석굴암에 있는 부처상 가운데 원래 진짜 다이아몬드 박혀 있었어요, 형들? 그 누가 파간 건가요? 아니, 뭐 이상한 데라 근데 그 얘 지금 포할라 그래요. 누가? 대상 받아주세요. 왜? 괜찮아. 대표님이랑 같이 있으면 가속도가 두 배잖아. 너 나랑 타? 네. 형님 오빠랑 대표님이랑 나랑 가요. 어? 근데 무거운 사람이랑 타야 재밌어요, 이런 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잠깐만, 나 이거 놓치는 거 아닌가요? 아이씨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타야 돼. 베이가 신발도 벗어래. 아쿠아 슈즈도 벗어요? 이렇게. 네 남자 누구 있다 맞고 가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받아봐. 누가? 신발은 벗어서 어떻게? 그럼 좀 나눠 깔까요? 엉덩이 밑에 깔아서 안 벗어. 너무 무거워요. 남자 누굴 여자 누굴 여자 네 분. 네. 어떤 남자는 무거운 사람 있으면 뒤집힐 수 있어요. 어, 되겠다. 나 아니니까 방송과 잘 나오겠대. 제일 약니까. 어떡해. 어떻게 해야 돼? 신발 벗어서. 가. 어디로? 여기 하나. 이거 그냥. 이거 여기. 알아. 저 방향 좀 잡아주시면 여기. 네. 네. 제일 무서운데요. 엉덩이 어디에 들으면 되죠? 뚫린데가 제일 무서운데. 신발. 아 잠깐만 너무 기우는데요. 신발 어디다 두면 되죠? 어 여기가 신발. 엉덩이 밑에. 아 신발 엉덩이 밑이. 어 언니는 신발 엉덩이 밑에 두면 안 돼. 아 야 나 여기가 제일 무서운데. 맞아요. 중간에 아쉽다. 중간에 아쉽다. 중간에 아쉽다. 아. 떨어질 때 등뒤로 기대시면 위험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 아! Let's go. 괜찮아? 물 좀 묻었어. 와. 대표님 애들 찍어야 돼요. 애들. 어. 애들. 어 잠시만 봐. 아, 무서워. 나 손가락 떨려. 와. 아니 내 자리가 제일 무서운데? 아니야. 나 거꾸로 내려갔어. 카메라는 괜찮은데 마이크 물 들어갔어요. 몰라. 하이 보고 깔아달라 하세요. 와 마지막에 카메라.
와, 씨. 와, 재밌다. 아, 충격이 나름 있어. 와, 마지막에 빠졌어, 그래. 와. 아니, 그리고 대표 칭칭. 휘청거려서 있는데 여러분, 아까 내려오다 진짜 온다. 뒤집어질 뻔했어요. 내려온다. 온다. 와, 이거 보는 것보다 하는 게 엄청 빠르네. 제발. 어때? 돈 많아서 찍어. 개무섭다고. 아니, 첫방송 미친다. 미친다, 개웃기다. 진짜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지하가 너가 제일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너 쪽으로 떨어졌어? 나 존나 무서웠어. 뒤로 왔어? 어, 너 내 자리였네. 아니, 우리 중간에 한번 대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뒤집어질 뻔했다니까. 그래? 한번 이렇게 됐어. 귀찮아. 일반인지 나오지 않아, 이제? 재무. 아, 손 너무 떨리는데, 진짜, 여러분. 뒤집혔어? 아니, 우리 그냥 휘청했어. 진짜? 안 돼. 우리 넥스 찍고 내려왔어. 맞아. 친구들. 스무스다. 다 빠졌어. 아니, 사람 아니냐고. 왜 이렇게 다 친해 보이냐고. 친해졌다. 친해졌다. 놀다 와. 겁나.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자. 다음 거 따라 가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거 타러 가요. 아, 네네. 네. 화장실 가실래요? 화장실. 귀 한번 해달라고? 물 들어갔어요, 형들? 지금? 잠깐만요. 오빠가 빨면 어떡해. 나 못 빨잖아. 아, 닦으면 되지. 아, 진짜. 됐어. 아, 내가 빨려고 했는데 진짜. 아, 사람들 다 싫어해서. 시원하대 근데. 맞아. 더 먹먹해졌어요? 말아야 돼, 원래. 아니, 오빠 때문에 못 빨겠잖아. 여기 한번 이렇게 쓱해. 빨아주세요, 석션. 됐어요. 됐죠. 쪽쪽 빨아요. 이렇게 빨아야 돼요. 아니야. 됐죠. 그만해. 어? 됐대요? 어? 됐다고요? 그래. 된다니까. 어? 뭐야? 이게 되네? 아, 동반이랑 간키 했네. 아, 여보. 각설이냐고. 나 신발. 발 부러웠다. 발이 다 부렀는데? 오빠 얼굴 들고 와. 갈아야 돼요. 대표님 각질 갈아야 돼. 오빠 좀 이상하면은 제가 한 번 더 빨아드릴게요. 나중에 좀만 기다려요. 우리 그 다음 뭐해? 어디가? 저거 타자, 노란 거. 또? 놀이기구? 물놀이 조금 하나 타자. 나 솔직히 줄 서는 거 약간 지쳤어. 그럼 물놀이 하러 가요. 어, 물놀이 하자. 아니, 그러면 좀 추정이다. 그래. 놀이기구 탈 사람 타고, 쉴 사람 치고. 그래. 놀이기구 탈 사람. 난 놀이기구 타러 갖고 싶어. 나도. 나도 갈래. 그래. 놀이기구 그래, 화장실 가서 타고. 그래, 화장실 갔다 오자. 남자들은 담배 필래, 그러면? 네? 담배가 어디서 피노? 나 화장실 한 번만. 네. 나도 화장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찍고 있을게. 어디에 있어? 우리? 어. 우리 갔다 와, 언니. 방송 보고 따라갈게, 우리가. 네.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오케이. 우리는 놀이, 우리는 이쪽 갈 거야. 놀이기구 갈 거야, 너? 방송 보고 쫓아갈게. 오케이. 그런가 봐. 몰라. 혼자서 타는 미끄럼틀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일자로 떨어지는 거? 아니, 우측당은 물속에서 싸겠다고 화장실 안 간대.
아니, 아니 오바라니까 우리가 아, 다 먹어야 된다니까. 이걸 방송에다 그대로 말해버리네. 진짜 정없다 정없어. 두르르 두르르 진짜 나 무섭다 지금. 진짜 아 나 같이 물놀이 못 다니겠다 진짜. 아, 언니랑 내리면 안 온다. 나는 중년 비집에. 저거 뭔데? 갑자기 비집에. 저게 뭔데요? 비비베리 썸블. 뭔데 씹던가? 썸블? 뭐라는 거야? 그니까 짜까라 이거 아세요? 저거 날 따라와 봐. 저거인 세계로 만나. 내가 잘해줄 거야. 아 김지야 나중에 같이 가자고. 얘네들이 친구야? 아니 언니야. 아, 유치땀 언니 빨리 진짜 화장실 갔다 와라. 아, 나 안 가도 된다니까. 진짜 빨리 갔다 와. 다들. 진짜 가라고. 가도 된다고. 우리 뭐 하고 있지? 헌팅하자 우리. 야킹. 야. 저희가 저희 이제 2대 2로 놀 수는 누구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즉시 썸배드로 보여주시기 삼바! 바랍니다. 삼바! 바바바바 우리 누워있자. 물에. 아, 지금 즉시 썸배드로 들어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로 이거 구명조끼 떠있잖아 어차피. 아 담배 진짜 이때다. 애들 없을 때 추러스 다 먹어야겠다. 추러스요 추러스 한 개요. 감사합니다.
어, 오빠빠 고기 먹었다. 어, 방금 줄돔 나왔는데? 줄돔아! 아, 대종해요. 아, 되게 고마운다. 맛있어. 맛있게. 다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정말 여길 너무 맛있다. 야, 고소가 봐. 여기 같은 경우는 다 근데 츄로스 진짜 맛없는 데는 진짜 맛없는 거 아시죠? 여긴 맛있어. 어, 이거 여러분 안 끊겨요? 괜찮죠? 근데 못 타 이제? 너 머리 지금 깔 거야? 무슨 소리 할 거야? 나 머리 지금 타고 싶어. 나도. 그래? 그러면은 아까 거기 트럭 같은 거 타냐? 그래. 여긴 저기 갈래? 어? 저기 알죠? 물만 들어가는데. 자신 있어? 응? 이길 자신 있어? 있지. 그래, 나도. 나 지금까지 14세 미만이랑 싸워서 더 먼저. 너 14세들이랑 싸우다며? 빨리 먹어. 야, 나 슬러시 먹자. 빨리 와봐. 빨리 와. 다유 언니 어딨어? 다유 언니 방금 화장실에 있었는데? 슬러시 있어요. 슬러시 무슨 맛이 있어요? 오렌지밖에 안 돼요. 왜요? 사탕은 반대로 있어요. 그러면 오렌지 슬러시 하나만요. 네. 신기해. 둘 다 사투리로 대화한다. 슬러시 하나, 오렌지 하나 주세요. 슬러시 오렌지 하나. 네, 네. 슬러시 오렌지 하나요. 바로 드릴게요. 약간, 네. 슬러시 오렌지 하나요. 빨대 몇 개 드릴까요? 이런 빨대 두 개요. 네. 어? 너 왜 그래? 너 우리는 지금 표준어 쓰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 아 영상적 표준어야? 응. 슬러시 오렌지 하나요. 와 겁나 맛있는데? 아 자꾸 질문이로 뭐라 그러네. 제가 이 안에 있는 흑염룡을 꺼내는 순간 다유 언니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까봐 제가 자제하는 겁니다. 이 안에 어떤 거가 있어? 가자. 이거 맞아 먹어. 언니, 조연아. 맛있다. 언니. 응? 미안해. 왜? 왜? 뭐가 미안해? 화면을 잘 봐. 오게티가 있을 거야. 언니 미안해. 진짜 말이겠다 진짜. 우리분은 역부족이었어. 미안해. 이건 최근에 자존심이야. 맞아. 저는 되게 물 앞에서 물 가지면서 하자. 언박싱 가겠습니다. 기다려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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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 미안해 언니. 근데 이제 하도 보여주면 이게 안 된다고. 우리도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우와 뭐야. 와 개 찐인다 씨. 뭐야 이게. 와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뭐야.
와 뭐야? 옆으로 옆으로. 어 이 언니 엉덩이도. 와. 와 뭐야? 혹시 강가래 센터에 없나요? 와. 비키니를 언덕도 들어있네. 아니, 아저씨들이 바다가 이렇게 보내주면 언니한테 있나요? 들어와 봐봐, 너무 이게 또 보여주면 나간다고 놀라서 놀라서 들어가지 않은 거야? 어머나 이게 뭐야 씨발아 이렇게 뜨는 거라고. 민준이 조끼 아니었어? 뭐지? 남의 조끼 들고 왔네. 언니 라지 아니잖아 언니. 왜 라지? 언니 남의 거 남의 거를. 언니 나랑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M. 어디 간 거야? 남의 거 들고. 잠깐만 여기서 다시 보기로 혹시 내 조끼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간 거야? 어디서 갔지? 언니 진짜 자연스럽다. 다른 애 하면 빠진다고. 먹을까?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하자. 왜냐면 진짜 안 그래. 최고의 컨텐츠. 여기도 둘이야. 뭐 아이스크림 둘이에요 혹시? 네. 아 뒤에서 자. 이 양팡 이모한테 양보해. 아니야. 유병세를 이용해서 그러면 안 돼. 얘가 양파링이래. 양파링 양파링. 너 일로 와. 양파링 양파링. 너 나랑 사진 찍은 거 지워. 얘 양파링 양파링. 완데이손이 더 좋대요. 너 사진 찍어. 양팡이 누가야? 막 양팡 양 양파 양파링이래요. 양파링. 사진 찍어라. 저는 양팡 사랑해요. 구독자예요. 구독자예요. 구독은 앤디. 저는 구독자예요.
나도 아니. 넌 사진 지워라. 양살인 양살인. 어, 야, 이게 그거지. 안 해주신다.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 한 개 사서 나눠 먹자.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안 해주신다. 터키 아이스크림 그거. 하이.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 재밌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재밌게 해주세요. 네. 네. 빠니 빠니. 안개. 언니가 해. 재밌으면 네. 더 올 거예요. 저요 저요. 네. 지금 5천 명 보고 있어요. 하이. 아이고. 이게 뭐냐고요? 이거 뭐야? 뚜껑 뭐야? 뚜껑 맛있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쫀득쫀득해. 내 쫀득.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언니. 뚜껑 열어야겠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먹어. 맛있다. 갑자기 어디 갔다 왔어? 어? 대표님이랑 삶에 비 왔어. 가자. 어디? 갔어? 먹을래? 아니 이제 타러 가야지. 어. 기다렸어. 완전 쫀득쫀득한데? 그러니까. 뭐야? 튀르키 아이스크림? 젤라또인가 보다. 젤라또보다 잡아야지. 해주셔. 잡아야지. 뭐 자켓 해주셔. 잡아야지. 아니야 내가 시간 없어. 나도 안 해도. 나도. 어, 해준다. 근데 에리즈한테 말해줘. 잡아야지.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왜 놔두고 왔어? 아니요 없어요. 아까 우짜로 가셨는데? 어디로? 저로 가셨어. 대표님 토끼 아이스크림 앞에 있어요. 연희 언니는 화장실. 아니 나 친구랑 좋게 바뀌었다고. 야 너 나랑 바뀐 거 같은데? 맞지? 그치? 옷방에 돼서 상아! 찾았어 좋게 행방. 근데 아니, 아 어쩐지 작더라. 아니 난 널널하게 입는 게 좋아. 아니 둘이 뭐 하냐고.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사진 찍는다고 안 준다고요. 진짜 먹으라고 산 거지. 우리 방 오빵이들 우리 방 오빵이들 이거 기다린다고.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 오빵이들 아이고 아니 그것을 그렇게 다 먹으면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못 잡겠지 잡아야지 뭐가 이거 같아 아 몰라 웃겨 잡아야지 먹어 아 나 한 입도 못 먹었다고 할 살지 아니 살지 먹어야지. 먹어야지. 못 먹겠지. 이 시렵지. 머리 아프지? 안 배워. 아, 저 개짱. 얘 간지다. 간지야 간지. 못 찍겠지? 맛있냐고. 이 시렵지? 어쩌고 계신다. 대표님 우리 선배도 있어요. 자리가 없어. 아 우리 선배도 있어요. 저기. 어, 우리 거 있어? 네. 그래. 가실래요? 거기 누워 계세요. 가세요. 가자. 가세요. 유연 언니가 없는데? 언니 화장실 갔다가 보고 온다 했어. 저희 갈 건데요? 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기 앉으세요. 4시 반에 가신대 4시 반에. 4시 반. 어 어디 어디 자리에요? 잠깐만. 어디 어디 자리에요? 4시 반에 여기 나가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난 또 우리 찍지 말라고 불편해 하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아. 빨리 나가는데요. 아, 그러니까. 언니, 다이빙 한번 해볼게.
야!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진짜! 대박! 얘 하겠냐고! 기뻐! 대박! 여기 내 키보다 더 높다고! 1.8m야! 끝에가 2m야! 너 2m 아니었어? 2m 살짝 안 돼! 아, 그래? 나 근데 그거 파도풀 타러 갈 거야! 저분 혼자 가시는데? 가든 가든 저 가지러 가시네. 가자 줄 서러 가자. 가자. 우리 노란 거 타러 가자. 대표님 여기 계실 거예요? 갈게요. 아빠 여기 있어요. 구하러 가잖아. 네, 놀이기구 타러 가요. 대표님 저랑 또 구하러 가요. 아까 우리 탔던 거 첫 번째 탔던 거. 맞다? 쓰나미. 또 줄 사야 된다. 너 이제 줄 안 살걸요? 힘든 아버지. 아버님 힘들어. 가자. 가자. 어디 갈 거야? 놀이기구 탈 거야? 요거. 놀이기구 저거 안 타? 노란 색깔? 가자, 가자. 다녀올게요. 네. 나는 나쁜 지지배. 욕감적인 지지배. 놀이기구 탈 거야? 어. 저기 들어갈 거야. 난 놀이기구. 이거. 이거 둘이야? 어, 아, 아까 둘이야. 어, 그러네. 진짜 여기까지 있네. 너무 많다. 놀이기구 타자. 어, 놀이기구 타러 가자. 그래.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막 단체로 많이 왔네, 애기들이. 오빠, 근데 아까 그 애기들이 있는데. 거기? 14세 미만이랑 싸워서 안 지는 곳 가자. 아니 우리 놀이기구 노란 거 한번 타고. 아 그래 그래. 오늘 단체 460명이라고요? 직원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가. 어? 몇 시? 우리 노란 거. 미끄럼들도 노란 거 신발 안 맞네. 몇 명 타? 오빠 일반인이랑 타. 아니야. 오케이. 야, 양주사 떴다, 양주사. 형이 오늘 타봐. 알았어, 갈게. 가자. 일반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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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양방 근데 인원이 돼? 둘, 어, 돼. 여섯 명인데? 이거? 어. 좋다. 싫어? 아니? 오빠 파도풀 타고 싶어? 아니? 수영하고 싶구나. 아니? 이거? 이거 타고 30분 만에 타고 가서. 어, 좋은데? 저희가 유스풀. 유스풀. 뭔지 알지? 물 떨어지는 거. 어? 어? 그거? 파도풀 간대 했다가 파이가. 키즈풀 미끄럼틀 높고 긴데 줄 없다는데 저기 갈래? 왜? 줄 설레 아니면 저기 갈래? 좋아. 저기 가자. 거기가 어디야? 근데 줄 너무 많이 가서 힘들다. 근데 우리도 탈 수 있어 키즈? 어. 누가 그래? 직원분이 보고 계시나 봐. 어, 머리 피한 거 같다. 머리 피한 거 같다. 어디? 저기. 저기 애기 놀이터. 어, 머리 진짜 안 통해. 일단 뭐라도 하고 싶다. 어, 줄도 보고 있냐? 아, 줄도. 아, 뭐야, 잘못 왔나? 저기. 여기 아니래, 저기래. 여기 흡연실입니다. 어디 옆에 있는데? 여기는 담배 빠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네, 왜요? 갔다 왔어? 네. 한번 피고 왔습니다. 피고 왔습니다. 봐봐, 이거 무늬가 좀 작지? 이거면 줄돔 새낀 거야. 어, 줄돔 그 성체들은 그 라인이 넓어. 어, 줄돔 새끼. 맞잖아. 맞아. 어. 역시 바다 사람이네. 그래. 회는 안 먹어도 고기는 많이 안 나요. 고단 사람 아이가. 당연히 알아야지. 새끼 꼬리 좀 놔주지. 미안해.
줄돔이 아직도 꼬드라이 달달하이 맛있다. 근데 죄송한데 낚시 영수는 좀 빠지세요. 이게 엄마랑 따랐나 봐. 그러니까 방금이 한 마리 잡았다 이봐. 잠깐만요. 둘이 뭐 엄마랑 딸 둘이 뭐하노? 근데 낚시 영수는 물고기 안 나면 안 되지. 와, 키 차이 봐라. 조현 누나가 크긴 하다 키가. 엄마. 어, 두 돈 말이 낚시 방송 하재요. 또 시작이네. 아니, 낚시 방송이 아니라 또 이제 시작이네. 시키 콘텐츠. 아, 오케이. 둘이서 낚시 시키. 오케이. 멸망전. 어, 해 보자. 아이디 삭제빵. 아, 할 거면 마인크래프트에서 들어 낚시나 해. 낚시를 하고 있어. 마인크래프트 낚시 존나 재밌어. 개 존재. 마크 낚시도 진짜 잘하지. 어, 마크에 그래. 그러면 내가 얘 마크 했었어. 그래? 계속 하지. 누나 딱 누나 우리 크루원이잖아. 맞네. 이제 없어 논벌. 야 줄돔. 줄돔 아니라고. 팔자 걸음. 엉덩이 찍지 마. 엉덩이가 아니라 팔자 걸음을 하길래 그냥 뭔 소리야. 무슨 카메라로 나 성희롱 하려고. 예? 뭐요? 마세요. 아, 진짜로. 아유, 진짜. 호들갑은 진짜. 예. 최고입니다, 육지땅은. 예. 예. 땅들갑. 장난치는 땅들갑. 야, 조현 누나, 괜찮아요? 일로 와봐요. 괜찮은 게 아니고. 머리가. 지금 양팡 지금 혼자서. 독주하고 있다고요. 가야 된다고. 어디 있는데? 저기 원숭이 한 마리 보이잖아요, 저 원숭이. 보자. 원숭이 아까 여기 딱 우리 수준이다. 맞아, 왕도. 네. 야. 여기 우리가 들어와도 되는 거 맞아? 어. 여기 맞아, 근데? 여기 너무. 안 맞는데? 여기 아니래. 여기 아니야. 뒤에 있대, 뒤에. 아, 저 뒤에야. 저기 가볼게요, 여러분들. 맞는데, 봐. 아니, 그거 애기들구나. 팡이 혼났다. 이거 탔지. 아, 얘 안 된다고. 일당을 해버리네. 네. 야 미스터 피싱맨 어딨어? 아빠. 야 미스터 피싱맨 어딨어? 나 허락금이 들릴라 그러네 이걸로. 아니 돈발이. 오. 아 뭐하냐고. 와. 야 이거 재밌게 나와. 나도 하고 싶어 나도. 아 물 많았어. 나도. 초반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데? 어 들어가 봐요 피싱맨. 아 뭐하냐고? 아 비대를 하고 있냐고? 아 어, 안녕. 와. 저기 가자. 여기. 와. 여기 앞에 서 있어 봐. 아, 이거 떨어지는 거야? 어, 맞아. 서 있어 봐. 우와. 와, 겁나 추워.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차가워? 몰라. 여기 엄청 차가운데. 여기 차가워? 저 앞에 서 봐. 더 앞에 더. 사람들 있는 쪽으로 가야 돼. 낚시 양반이에요? 네. 어, 낚시 사진. 어, 저 방송 중에 나중에 찍어도 돼. 저기로 가봐. 어, 말해. 낚시 우영? 낚수 충고 온다.
도찰은 도찰로 합니다. 아 진짜. 어 안 되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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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뒤로 갔어야지. 조연 언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 그거라서 센 건 아닌가 봐. 캐리비안 베이. 캐리비안 베이가 있지. 그럼 이 트럼펫 하러 가자. 여기는 캘리포니아 비치. 여기는 경주 캘리포니아 비치고. 아 저기네.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물 안 묻어? 돌 왜 빼? 물 묻어. 아 이거 맞다 이거 다 빼. 어 물 들어가. 얘는 예쁜 기집애. 지금 몇 번 뭐야 이거 왜 이래? 어? 배터리 어. 아니 가자 가자. 배터리 몇 번데?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안 뜨는데 배터리가? 아 오케이. 괜찮아 빵. 잠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하나. 네. 자 올라갑니다. 원, 투, 차차차. 지나가. 야 막아줘 나 막아줘. 아. 전문다고 들어가라고. 난 갈 수 없어. 들어가라고. 난 갈 수 없어. 어? 난 갈 수 없어. 들어가라고 아니. 알았어. 들어가라고. 야. 자. 알아라. 안 찍어줬어, 안 찍어줬어. 찍어줘야지. 가자. 가자. 와, 진짜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가! 가! 야!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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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있어, 막고 있어. 잠깐만, 물 들어가. 야 물 없는데 없어 물 없는데 아씨 와와 대표님 앉아 계세요. 이걸로 가려. 이걸로 가리다고? 아니 가리면 안 보이지 앞이. 아니 일단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Let's go. Let's go. 잠깐만 야 안 돼 안 돼. 간다. 형들 간다. 형들 간다. 간다! 간다! 예! 가야돼! 가야돼! 아, let's go! Let's go! Let's go! Fucking go! 야, let's go, man! Let's go, man! Let's go! No, no, n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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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하나, 둘, 셋, 힘, 힘! Come here! Come here! 어, 코르 부딪히야, 코르 부딪히! Let's go! Let's go! Go, go! Go fucking go! Go! Go fucking go! Go, let's go! Fucking go! Fucking go! Go, go! Hey, man! Hey, man! What the hell, man? Shit! Let's go! 누가 밀었어? 위에 물 잠깐만 잠깐만.
어, 가자, 가자. 잠깐만, 잠깐만. 갈게. 야. 오빠, 오빠, 오빠. 네, 네. 네, go, go. Go.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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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Go, go. Let's go, go, go. Fucking go. Head weather. Fucking head weather.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오빠, 석션 해줘, 석션.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올려봐.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씨, 됐다. 아, 씨. 괜찮아? 아, 됐어, 됐어, 됐어. 물이 홈 버튼 눌렀어, 물. 어, 잘 들려요? 다행이다. 오빠 뭐 했는데? 너무 재밌다. 어? 오빠 빨았어? 아니, 안 빨았어. 옆에 가자, 옆에. 너무 재밌는데? 옆에 또 가자. 옆에 가자. 옆에 라이브 너무 무브. 저기가 재밌어. 와, 물 존나 먹는데. 저 빨간색. 보라색. 아까 그러니까 저 빨간색으로 올라가야 돼. 번호. 어디 가야 돼? 자, 분홍색. 어, 번호. 찾아가. Let's go. 찾아가. 아, 100개 감사합니다. 진동이 있는 사람. 인사해달래. 안녕하세요. 누가? 핑번헌트님. 어,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 닮았대. 어, 진짜? 아는 사람이. Let's go. 누가? 아, 누가 들어줄게. 할 수 있어? 잠깐만, 어. 모자를 씌워. 어.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씌워. 아, 우산 들고 올 거야, 이 사람들. 오케이. 근데 마이크는 괜찮죠? 한번 닦아주자. 여기 엔젤에. 마이크는 괜찮고. 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럼 너무 먹먹해지지 않나? 아니야, 괜찮아. 가자! 빨리 가! Let's go! 됐어? 어, 됐어. Let's go. Tommy, you got a mother. It's so excited, bro. Oh, shit. 일단, 이렇게 한다. Hey, fishing man. Yeah. Hey, fishing man. Hey. Why? Where are you going? We are a success mission, you know. Hey, go. Go, I go, Wilson, go. Let's go. 어디야? 어디야? Let's go. 아! 아! 헤이! 무빙! 아이씨! 와이! 왜 나가야 돼? 무브! 왜 이러지 방송? 내놔 이제! 어, 더 했어? 아니야, 더 했어. 무지개다. 어, 무지개다. 카메라에도 보이나? 무지개 보여요? 안 보이네? 일로와! 누구냐고, 이 사람! 왜? 겁나 도둑스럽게 생겼어, 오빠! 누가? 도둑스럽게 생겼대. 재밌나 보네. 갑자기 얼굴이 살짝. 어, 나리 언니,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언니. 헤이 누가 들고 타? 나 들래.
같이 갈래? 아 그래. 붙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뭔지 알지? 코로보즈 뒤에서 이런 거 있다고. You got a fucking man? 맞아 맞아 맞아. Yeah. 맞아 맞아. 반격해야지 오빠. 이러면서 빨리 이겨내서 시작하는 거야. 맞아 맞아. 와. 행복하다. 방이 오늘 행복해. 방아, 우리도 행복해. 지금 내 빼고 놀고 있어. 어. 아, 우리는 전쟁터야. 전쟁 노래 하고 있어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아, 여기. 쳐다보고 계시다. 너 해. 관객이 보고 있잖아. 어? 관객이 있는 한 배우는 계속 연기를 한다. 타야 돼. 어. 누가 타. 상아. 하도 된대? 언니 다음. Are you okay, man? Okay, man. No. One more time. 정신 차려. 아니, 좀 더 빨아. 됐대. 쫙쫙 빨아야 돼. 됐대. 마지막으로 맞고 딴 거 가자. 뭐, 그래. 어, 바게스. 그래. 이거? 맞아. 그래, 너 그래. 여러분도 맞아. 나 앞으로. 이거 방수야? 아 어느 정도 방수 되지? 나 왜 얼굴 막. 서. 뭐가 해야 돼? 무너질 것 같은데. 뭐가 해야 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Let's go. Let's go!
골팝 한번 사주시면 안됩니까? 또 먹어? 골팝 있잖아. 또 먹어? 그러면 시그 한 번만 받아봐요. 시그를 한번 주세요. 여기서 백스핀 하겠습니다. 윈드밀 한대요, 윈드밀. 무슨, 시그. 뭐 하고 싶으세요? 에반게리온 있어요? 아니,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에반게리온 1, 2, 3, 3 대요. 아, 나 비싸구나. 그래? 그래, 제일 싼 게 뭐야? 1, 1, 1, 1. 콩나물. 예,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콩나물? 콩나물. 오! 뱀맨 주셨어, 1, 2, 3, 4. 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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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맨아? 어? 안 보였대. 다시 해달래. 아, 헐. 아, 안 보였다고? 아, 진짜 안 보였어? 어, 어? 죄송해요. 아, 무반주로 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왔겠지? 감사합니다. 됐어? 어.
고맙습니다, 뱀맨. 누가 또 주셨어요? 뱀맨 주고. 벤츠업. 아까 이거 하는데 분수 돌아가지고 코에 들어야 돼. 아니, 난 거시기 다 맞았어. 대표님 지금 트레이닝 중이세요. 콜밥 사줄게. 와, 진짜? 아, 근데 같이 나눠 먹을래? 오빠 콜밥. 빅콜밥. 그냥 왕콜밥 먹자. 왕콜밥 6,500원짜리. 왕이. 이거 두개 팔았으니까 당당하게 먹겠습니다, 선생님. 소스 뿌려가지고 빨간색 야무지게 한 입씩 돌아가서 먹자고. 근데 얀이랑 예린이는 어디 갔어? 아까 민나리 언니 갔어. 쓰나미. 아니? 어디 갔어? 콜파 사나. 자가 화장실 어디야? 화장실 어디야? 난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다, 바닐라 먹어라. 아, 나 초코 아이스크림. 나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먹었어. 그래.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아, 맛있어. 아, 맛있어. 그래. 너무 맛있다. 왕콜밥 하나랑요. 괜찮으실까요? 네. 한 분. 네. 왕콜밥 하나랑요. 대표님 오셨다. 호라. 군하. 왜 물량이 하신 거 골라와요? 근데 그 근데 콜밥에 콜밥에 콜라도 들어가나요? 네, 콜라 들어가요. 아, 예. 콜라 하나요. 어, 대표님이 밥 먹으러 가자는데? 어? 예. 밥 먹으러? 야, 밥 먹으러 가져가시는데? 콜라, 콜라, 밥 먹으러, 먹으러 가져가시는데? 어, 죄송한데 취소해 주세요. 저희 밥 먹으러 갈게요. 어, 아, 그래도 되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나갈 때 콜밥 한 개 사줄게, 알겠지? 어, 예, 괜찮아요. 근데 그래, 뭐. 아, 두 번 했으니까. 오히려 주문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말해. 아니면 저기 서울 가서 내가 한 개 사줄게, 알겠지? 아, 예, 예. 누나 믿지? 믿지 않아요. 누나 믿지 않아요. 누나를 왜 안 믿어? 누나 믿지 않아. 선생님 밥 먹으시죠. 아빠가 오래. 아빠가 야, 오래. 아빠가 빨리 오래. 밥 먹으러 간다고. 근데 형 돈반이 형. 돈반이 형. 돈반이 삼촌 알았는데. 아빠 근데 콜밥 먹을 때 왜 왔어? 요. 아빠 오늘 밥 뭐 먹어요 저희? 콜밥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너도 춤 두 번 춰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 잠시 아빠한테 야 너 아빠 말버릇 좋게 하라고 했잖아. 내가 누나한테 보고 배우는데 뭘 보고 배우는데? 내가 누나야? 어. 내가 누나지. 아, 네가 누나지. 아, 채무야. 네. 이빨 안 닦았어? 뭔 소리야? 이빨 안 닦았니? 입 냄새나? 입장휴게소에 불타탈때 채무야 인가 사달라 해. 어디? 입장휴게소. 여기 앞에? 아니. 다른 휴게소. 아, 채무야. 누나 엉덩이 왜 쳐? 누나. 눈 똑바로 안 떠, 채무. 어. 아, 언니. 왜? 얘가 내 엉덩이 쳐놓고 눈깔 또 째졌어. 와. 얘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 않았어? 하지 말라 했잖아. 야, 누나를 왜 그렇게 꼬라봐. 진짜 존나 억울하네. 어, 눈. 진짜 존나 억울하네. 겁나 존나 셋이서 그렇게 몰아가면 되는 거 같지? 아니, 저 언니는 왜 사진을 찍어주고 있냐고, 지금 갑자기. 근데 가족 사진 찍어주고 있는데, 조연 언니? 아니, 진짜 가족 사진을 왜 찍어주는 거야? 저 언니는 왜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 재무야 일로 와 가자. 됐어. 나 이제 누나랑 대화 안 할 거야. 노래 들을 거야. 나 누나랑 대화 안 할 거야 이제. 재무야. 누나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누나가 이야기할 때 누나 말 좀 들으라니까. 귀에 그거 안 빼? 재무야. 귀에 그거 빼고 누나 말 좀 들어봐봐. 어? 재무야. 왜? 너 진짜. 아, 누나가 자꾸 어떠하잖아. 너 안 되겠다. 너 아빠한테 다 말해야겠다. 뭘 말해. 아따. 알았다고. 알았다고. 너 아빠한테 다 말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넌 안 돼. 미안하다고. 너 오늘 아빠. 네가 하는 건. 내가? 네?
왜? 일하면 안 되나? 일하면 안 돼? 니라 했냐? 그럼 니 집 뭔데 그러면? 야 아빠 화났다. 아빠! 이 새끼 군것질 했어요. 그만 그런 걸 거의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자. 밥 식당 가자. 식사 바로 같이 말입니다. 대표님 밥 먹으러 가자. 식당 가자. 네 갑시다. 예린이나 애들 어디 갔지? 아들이 많이 아픈가 봐. 아들이 어렸을 때 머리를 크게 다치는가 봐. 예. 예, 어디에요? 아들이 많이 아픈가 봐. 지안이랑 조연이 어딨어? 아, 아니, 예린이. 여기 식당가 바로 여기잖아. 네, 대표님 헌팅 하셨어요? 아유, 뭐 아주머니랑 인생 얘기했어. 맛있는 거 먹자. 네. 우리 기분 좀 탔어? 아니요, 저희 그냥 유수풀에서 놀고 있었는데. 안했어, 줄 서는 거 보다. 아니 근데 재밌더라. 키즈풀이 더 재밌지 않아? 맞아, 맞아. 저기 완전 야생이야. 맞아. 여기는 단체 식당이에요? 어 근데 우리는 돈가스 이런 거 좋은데? 어 여기는 단체 식당이어서 여기 아니래요. 어, 어디로 가야 돼? 어 맘스터치 건물에 있대요. 맘스터치 건물? 입구에 있나? 한식당 건물. 가드님한테 물어볼까요? 가드님, 우리 그 한식당 맘스터치 건물 어디 있어요? 맘스터치 이쪽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어, 내려요? 여기요? 네, 이쪽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왼쪽 이쪽으로요? 아니, 저기, 저 사람들 가는 데 보이죠? 어디 사람들이 가?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저기 형광 색깔 모자 쓰고 있는 사람 저쪽으로. 네, 저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아, 거기 그 군용조끼 렌탈하는데. 네, 그쪽이. 그쪽이요. 아, 알겠습니다. 조금 먼 길인데 조금 가야 됩니다. 그 아저씨한테 우리 몇 시에 출발한다 얘기했어? 어, 제일 늦으면 6시. 아, 네, 밥 먹고 가면 되겠네. 네. 어, 너무 좋다. 좀 피로가 풀리셨나요? 아니면 피로가 더 쌓이셨나요? 너 다 풀렸지. 너무 좋아. 그리고 원래 나 이런 데 오면 잘 안 놀게 돼. 네. 아, 안내 감사하다고 목례를 했어요, 저는. 목례를.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경상도 분들은 네. 확실히 좀 놀 게 많은 것 같아. 보면 바로 옆에 포항, 울산, 경주, 황리단길, 부산. 우리 다음 주에 또 부산 오잖아. 네. 오후 2시. 맞아요. 8월 16일. 16일에. 방머니. 아, 뭐 좋아하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던데요, 어머니가. 나 오리 못 먹고, 네. 곱창 이런 거 못 먹고. 그냥 고기. 소불고기. 어, 너무 좋지. 갈비. 아이, 너무 좋지. 우리 엄마 갈비 잘하세요. 너무 좋지. 나 처음 먹어볼, 한 번도 못 먹어봤어. 갈비요? 아니, 너네 집에서 오면 그게 있다며. 아, 네, 맞아요. 너 옛날에 연예인들하고 합방 많이. 아, 우리 집, 예, 네, 맞죠. 네. 무슨 밥상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맞아. 제육이요. 제육 좋지. 잡채요. 잡채는 안 돼. 국은요? 국? 네, 우리 엄마 국을 미역국, 잘해요. 미역국 좋지. 근데 나물 잘 드세요. 나물 완전 좋아하지. 우리 엄마 나물 진짜 잘하세요. 나물 완전 환장하죠. 나물을 그러면 다 드신.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근데 기본으로 두 그릇 이상 먹는 사람처럼. 그날은 내가 뭐 현미밥으로. 아, 현미밥. 우리 엄마 현미밥 제일 좋아해. 맞아. 장조림도 좋아하세요? 아이, 장조림 너무 좋지. 오. 졸라 먹고 사직구장 가서 같이 걸어가자. 왜? 네? 먹었으니까 걸어야지. 잘 먹고 왜 사직구장까지? 부산 쪽. 전 진짜 부산에서 살면서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부산 걷기 너무 좋지 않나? 근데 사직구장 가는 길이 언더백이에요. 그래도. 에? 에?
에? 아니 근데 5km를 5km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진짜 부산은 언덕이 진짜 많다니까요. 산이랑 언덕이 저긴가 보다 많았었지. 예. 어디지? 식당 여기 있습니다. 어 근데 간간이 잘생긴 사람 꽤나 있다. 예쁜 사람 좀 보셨어요? 없는데 우리 애들이 제일 예쁜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잘생긴 사람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 예쁜 애들 다 양양 갔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양양 예쁜 애들 진짜 많아. 부산에 진짜 많아요. 맞아 부산 여자 예뻐. 부산에 연애하고 싶다. 네? 해운대 해운대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대표님. 왜 어떻게 되는데 잡혀가는 거 아니야? 차팅 하세요 차팅. 차 없다. 어? 들리면 이거 간다 가능한가? 어 아직 아직이요 아직. 왜? 나중에 하세요. 아니 어차피 나갈게, 들어갈 때. 왜 안 들어가?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나머지 애들 다 어디 갔노? 어? 뭐 시킵니다. 응? 응? 아까 여기 옆이었네. 와. 삼촌. 똥 쌌는 겨 배. 미쳤다. 사이버거 와. 와. 맘스터치네. 졸라 맛있겠다. 올라가자. 죽었다고 봐야지 이거. 어? 2층이 맘. 네. 1층이에요 대표님. 2층이라고 써졌는데? 2층이 맘스터치고. 아 대표님 맘스터치 드시고 싶으세요? 아 1층 한식이야? 네 1층이 한식. 그러면 맘스터치를 사가지고 네. 내려올게요. 푸드코트가 있네. 여기 밑에도 있어요. 아 그러네. 바삭카츠 많아. 갖다 주세요. 한박스테이크. 오케이 그러면은 햄버거를 사서 내려올까요? 야야 네. 니네 나 사이버거 하나만. 사이버거 언니 사이버거 한 개만. 예. 세트로요? 아니야 세트 말고 버거만. 버거만 한 번만. 아 이걸 씨 뺄까? 나 올게. 아니 이걸 빼고 가져. 아니야 책임 없는 쾌락은 안 돼. 책임을 져야지. 내가 갈게. 자 아니야 자 내가 갈게. 아니야 책임 져야지. 쾌락은 즐기면 안 되지. 아니 내가 갈게. 다 내려가 있어. 내가 사올게. 아, 저 사람들 시켜줘야 돼. 가. 왜냐면은 저기에 돈이 얼마 없을 거야. 언니가 흥청망청 써서 여기에 돈이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자. 일단 사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소고기 비빔밥이요? 냉. 나 소고기 비빔밥이랑 장소국밥. 두 개 투파하세요? 아. 그리고 사이버거도. 사이버거. 아 근데 아까 점심 안 드셨어. 맞아 인정. 장터국밥 한 개랑요. 아 나는 장터국밥. 소고기 비빔밥 한 개랑 장터국밥 또 한 개 먹는데요. 그러고 오빠. 저 그 알떡 감박 스테이크요. 오빠는. 아, 자 이거 들어봐. 조현 혹시 방송 보고 있으면 나도 사이버거 하나만. 야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더 해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미쳤다 내가 말아. 예. 어 나 한박 둘 다 한박. 미쳤다 말하면 다 사준다. 애들요? 애들이 나 게스트로 나오니까 졸라 좋은 게 말하면 다 사줘. 어 쟤 애들 왔다. 지겹다. 대표님 저 혹시 미안한데 맘스터치 잠깐 뛰어갔다고 하겠습니까? 왜? 저도 하나만 주문하고. 그래. 아니야 치땅이한테 지금 전화해. 주문을 해서 내려와. 아, 치땅이한테 해달라고 그래. 나 이제 큰일. 떨려? 맘스터치 요즘 근처에 휴대실 없지? 절로 가야 되지. 있을걸? 치땅이한테 전화하란 게 지금 네? 전화 왔어. 주문은 해서 어. 마트 있나? 사이버거. 아니야 사이버거 없어서 딴 걸로 시켰어. 뭐? 사이버거. 사이버거 단품. 단품 하나. 어 지땅아. 어 대표님 그 2층 뷰가 너무 예쁜데 주변에서 먹으면 딱일 것 같거든요. 먹어볼까요? 2층 뷰가 좋다고? 카메라 들고 올라가봐. 어 채무 올려볼게. 네. 여기에서 받은 걸 들고 위로 올라가.
네. 아, 눈이 와 있네. 2층 가자, 2층 가, 2층 가자, 2층 가, 2층 가자, 2층 가. 와. 덥지? 아우, 여기가 아니, 괜찮나? 나 사이버거 하나만 단품 추가 좀 해줄 수 있어요? 사이버거 없어요. 사이버거 불고기랑 통새우만 있어, 오빠. 아, 그럼 불고기. 아, 그럼 안 먹을게요. 여기 뷰가 예뻐. 뷰가 더 상자. 여기. 근데 막 저기 아니나 여기나. 그래, 나쁘지 않은데? 막 덥진 않아요. 덥나? 아, 올라오셨다. 어떠세요? 아, 왜 또 없자. 예. 어차피 저기도 에어컨 없어. 근데 햇빛이 시끄러. 여기로 앉으시죠. 아니야, 뭐 누군가 여기 있어야 돼. 렛츠 고. 좋은데요? 이야. 예. 아, 바로 옆에가 경주 월드네. 아하, 이게 저. 예. 여기가 낫지. 아, 좋다. 우리는 막히기 전에 또 올라가야죠, 밥 먹고. 맞아, 먹고 이제 저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경주 월드까지는 체험을 오늘 안 돼요. 아, 참, 에이, 그거 밖으로 저희 시켰는데 그래. 에이, 참, 이게 식당에 갖고 오잖아. 고맙다. 내가 밑에 닦겠어. 아니, 네 먼저 닦. 아니, 저 괜찮아.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미쳤다. 저희 시키고 올게요, 대표님. 어. 아, 쓰레기 갖다 놨어, 내가 머리. 맞아. 근데 여러분들, 그, 아, 근데 헬스할 때, 운동할 때 햄버거 같은 약간 식단 그거죠? 전체. 진짜요? 이게 살찌는 게 아니라? 어. 햄버거만 먹으면 살 안 쪄. 오. 왜냐면 단백질 있지, 식이섬유 있지, 탄단지라고, 탄단지. 그 빵은 빼고 먹는 거죠, 빵. 빵도 먹어, 빵, 탄백, 그 탄수화물. 아. 햄버거. 파스타도 살 안 쪄. 크림 파스타, 로제가 살찌고, 알리오 올리 이런 거 아니죠. 감치만 안 먹는데, 콜라랑. 근데 너는 살찔 수밖에 없더라. 튀김을 너무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이 튀김을 아예 끊어버려. 근데 끊었다가, 아, 또 슥 입맛 또 올라오네요. 건강감치 때 저 굶잖아요. 그 기점으로 다시 줄이려고 그래. 그렇지. 한번 굶을 때, 입맛 그 없을 때. 아, 황리단 길 너무 좋은데 가고 싶은데. 와, 저거 그거구나. 물 물폭탄. 와, 이거 한번 보여드려. 아, 까비. 그 다음 내려올 때 찍으면 안 되냐? 네. 저 찍어봐라. 와, 저런. 야, 옛날 라떼를 없었는데. 워터 스플래시라고 생겼습니다. 자이로 드롭, 드롭도 있고. 자이로 드롭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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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게 내려오면서 빵 워터 스플래시 보이시나?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봐야 되는데 저기 있는 게 파이톤인가 드라켄 같고 옆에 있는 게 여기 주 다리에 서 있으면 알죠? 물 맞는 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 오, 올라간다. 아, 있네. 아닌가? 다른데 다른 각도가 보이냐? 아유, 여기 잘 보이네. 다른 각도에. 아유 씨, 내가 어쩐지. 여기 빵 이렇게. 어, 나 저기서 뭐 했냐. 아우, 저거 맞으면 기분 좋은데. 자, 나 올라오나요? 근데 경주월드가 사람 진짜 없겠다 지금, 그죠? 여기만 봐도 너무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파이톤 막 줄 안 쓰고 타고 드라켄 줄 안 쓰고 타면 좋은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면 형들. 자, 저 보세요.
어, 저 배 올라간다. 올라간다. 딱딱딱딱딱딱딱딱. 저거 카메라도 탈 수 있어요. 근데 경주월드잖아. 이건 달라요. 확대요. 확대보단 확대해달라고? 내가 지금 잘 안 보여요. 눈이. 근데 쏘리. 잠깐만. 이 정도만 확대할게요. 자, 저 한 바퀴 돕니다. 여기 밑에 보이죠? 자, 옵니다. 옵니다. 저 사람도 우비 입고 있죠? Let's go, let's go, let's go! 빵, 와! 와! 지린다. 저거지. 저거 때문에 많이 타죠. 촥 올라갔다가. 저거 맞는 것도 재밌는데. 푸른 라이드 이런 거 재밌어요. 자, 저 끝이에요. 저거 뚱 끝. 도로 끝. 그래도 여기 뷰에서 보이네. 오, 손만이 밑에요. 봤어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거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아, 저 일부러 저거 맞는 사람만 있다가. 네. 우비도 팔아요, 그 밑에서. 근데 옛날에 경주월드 전설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을 때 경주월드 가면 무조건 헤어진다. 왜? 난 미신이 있었어, 옛날에. 왜? 저 학생 때 그랬는데. 아, 또! 씻으면 되자. 아, 오늘 행복하다. 맞죠? 미신 있었죠? 경주월드 있다니까. 행복하십니까, 대표님? 다행이십니다. 저도 좋다. 내일 또 가요 운동방송 게스트 나가. 야하, 야하. 대표님 진짜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근데 이번 달 제가 잘해봐야지. 어, 너무 좋아. 아, 울렸어요? 아니.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배터리를 한번 꼽아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 팔찌 좀 빌려줘. 어, 그냥 결제가 안 돼요, 여기는? 네. 어, 카드가 안 돼서. 캐리비안 베이는 더 크나? 여기도 캐리비안 베이 아니야? 여기는 캘리포니아. 아, 여기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아, 맞네. 캘포. 캐리비안 베이가 에버랜드제. 예, 에버랜드에 있는. 거기는 좀, 저, 뭐야, 저, 많을 걸, 비키니 걸들. 누나들 많아요? 진짜요? 오션월드. 오션월드. 아, 오션월드가 맞나? 오션월드 어디고? 홍천. 강원도. 강원도. 아, 강원도. 아. 비발디. 근데 이제 이런 가족 단위 많이 오는 데는 이제 비키니 걸들이 많이 없긴 해. 아. 좀 눈치 보니까 한강 이런 데 좀 많아. 오히려. 너 빼야 돼. 어때? 나 원래 성격 이런 데 잘 안 오거든. 확실히 나도 최근에 하고 많이 바뀌었네. 저번에 머드 축제 이런 데도 나 안 가. 행사만 하면 집에 가버려. 근데 막 확실히 최근에 하면서 나도 많이 바뀐 것 같아, 성격이. 비키니 누나 보고 싶다. 왜 이렇게 아까부터 비키니 환장 안에 있을게요? 요즘 물 소모도 되죠. 예, 아까 두 분 봤어요. 지나가다 마주쳤어요. 너도 연애 안 한 지 좀 오래됐지? 저요? 와, 개쩐다. 와, 저 파이팅. 근데 경주 캘리포니아 비치가 이 정도였어? 네. 많이 는 거지. 기구나 이런 게. 나 옛날에 왔을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어, 전 초등 때 이랬는데. 아, 여러분들, 아, 그래? 왜냐면 네. 지금 그 충전기를 꼽으니까 물기가 감지됐다 그래서 팡이가 지금 물을 털고 있습니다. 안 돼, 빼. 다시 빼. 더 좋잖아요. 화질이. 그래? 에? 그래? 전혀 모르겠네. 노트가 좋은데? 이거 대표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내가 준 거야?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처음 봐. 꼽자마자 그냥 폰이 멈췄보네. 빠바바바 이머전시 뜨면서. 갤럭시는 안 그러는데. 그냥 에이? 방송이 아예 날라가네. 누구랑 같이 있지? 조연 언니? 이걸 어차피 지금 밖에가 건조하고 덥잖아요. 아니, 대우님께 조금만 기다려봐요. 이 쿨 되면서 충전도 되는 거야? 어, 아니요. 그게 되는 게 같이 되는 게 있긴 한데. 발열 문제가 좀 있긴 하네.
아들은 나 어디 갔냐? 밑에요. 층에서 밥 기다려. 어따 우리 지금 대표님 기다리시는데. 그래? 어따. 아니 근데 여기 좀 새로 고침 한 번만 해주세요. 계산을 못하는 게 좀 빡세네. 그게 없으면 먹티가 맞나 봐요. 아니 삼성페이 이런 걸 왜 못 써? 이 뭔가 그 여기 캘리포니아 비치에 말해 가상화폐가 있는 거죠. 이 나라만의 가상화폐. 삼성페이 돼? 그러면 해줘. 아 되구나. 아이폰이라 안 돼? 아, 진짜 아이폰 새끼들 계산할 때마다 어 나 아이폰이나 삼성페이 안 돼 이 지랄 떨면. 애플페이 되지 않아? 애플페이가 있어요? 있지. 저는 삼성페이 안 써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What? 아 진짜로? 너 삼성페이 몰라? 아는데 안 써요. 여기 있잖아. 너 내가 사준 거잖아. 네. 풀어봐. 털어놨어요. 이거 올려. 네. 어디 있노? 아 삼성 카드가 아예 없네. 네. 카드 등록 나 바래. 요. 진. 어떻게 뭐 깔면 돼요? 삼성 카드. 네 삼성 카드 안 삼성 만들었어? 삼성.com. 아니 예. 삼성 카드를 하나 만들어. 예. 졸라 편해. 우리나라는 삼성이요. 삼성페이. 삼성 월렛. 월렛. 아 삼성 카드도 필요 없다. 맞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등록시킬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삼성페이 다운받고. 아 와 이거 이제 이야 이, 야 근데 방송할 때 삼페가 존나 편해.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카드 꺼내고 귀찮게. 이거예요 모니모 삼성금융. 에? 아니 삼성페이. 왜 이렇게 더운 곳에 계세요? 촬영 여기가 그림 이쁘다 그래서 그냥 삼성 원래 삼성페이 그럼 삼성 원래. 아 원래. 나이스. 비빔밥 시켰어요? 어. 한 번씩 더 한. 어? 비빔밥 더 있어 믿고. 비빔밥. 나야. 아. 여기 저기 애들 여자 애들 앞으로 좀 와 도생 앞에. 아. 대표님 하나 더 시키지 않았나? 아니요, 그 마지막 국밥 하나 시키셨죠? 맞죠? 네. 그냥 우리. 아, 땡큐. 나 장소부터. 아. 여기에 다 묻었네? 어차피? 어. 아니, 한 명, 아니야, 여기 아홉 명이나. 아, 아홉 명 하시면 되지. 근데 한이 이게 우리가 들어갈라. 너 뭐 시켰어, 파나? 나 장떠. 국밥? 어. 대표님. 왜 내려놓지 않아? 아니, 어. 네, 맛있게 드세요. 언니, 나와봐. 이거. 한 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개 맛있다. 진짜 옛날 우거지 하는 국밥. 다행이다. 스카 드시는 거예요? 응. 벌써 부산을 체험하고 계시대? 우와 맛있다. 밥 있어요. 밥 밑에 있어요. 응. 야 뭐야? 개맛있다. 아 여러분들 뭐 졸라 맛있는데? 밥을 안 드시다 드셔서 그런 것 같은데? 경주가 맛집인가요? 너무 안 좋겠다. 아, 시켰어요. 누구? 몰라. 다 그냥 모르는데 갖고 왔어 다. 다행이다 충전된다. 내 거 아직 안 나왔나 보다. 진짜 다행이다. 와. 맛있어요? 다행이다. 야, 여기 완전 맛집인데? 진짜요? 야, 나 한번 먹어봐. 뭐야? 나 장떡. 정신다. 같이 먹을래? 나 이사, 나 내 거 있어. 장떡국밥? 아, 내 미역국이 왜 안 나오지? 아, 이제 나온대. 아, 언니가 이거 B집이랑 다른 옆집이야. 미역국. 밑에 모자 떨어졌거든? 와. 아니,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나 평생 먹은 국밥 중에 탑3 안에 들어요. 진짜요? 에? 진짜요? 이거 진짜 맛있다. 미안.
오빠. 응? 천천히 해줘. 찍어줘 봐. 오빠. 아니 왜 이렇게 불쌍하게 먹냐고. 누가 공들였어. 아까 밥 많이 먹었잖아. 아니 아니 얕해 얕해. 어 고마워. 오빠 아니, 그거는? 어? 그거 뜯어왔어? 몰라 먹고 먹으면 해야 돼? 아니 이거 보세요. 돌아가면서 찍어줘. 돌아가면서. 얕해. 제가 먼저 찍을게요. 그래. 잠깐만 나 음식까지 똑같아. 왜? 아, 엄마가 네? 이런 기분이었어. 어. 근데 진짜 그거 같아. 그 진짜 열심히 놀고 다 새까맣게 타가지고 알지? 여름방학 때. 아니 안 뺏어 먹는다고 아무도. 더 줘. 또 줘. 아이고 감사합니다. 빼나 빼나. 채무 마이무. 채무 마이무라고 1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한 입만. 밥이다. 한 입만. 그만해. 나 장터국밥 한 입 줄게 오빠. 이거 다 먹고 할 일이 혼자 따로 있는 거야? 촬영하려고 하네. 뜯으려고. 밥 먹어야지. 엄마의 마음 이해가 갔어? 놀러 온 게 아니고 혼자 노가다 뛰러 온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야? 그래. 오빠 좀 천천히 해 괜찮아. 어, 내가 그러고 있어. 먹어 먹어. 와. 들고 내가 줄게 먹어. 진짜 들고만 있을게 앉아서 먹어. 아니면 언니 그때 세우자 그냥 이거 어차피 다 한 번에. 그래 야, 그게 나. 돌아가면 하면 돼. 세우지 마 세우지 마. 돌아가면 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우면은 화면에 안 들어오고 돌아가면 돼. 먼저 먹은 사람 찍어주다가 다음. 아니야. 어. 최고야. 와 근데 진짜 비주얼 쩐다 비빔밥. 비빔밥 잘 시켰다. 아까 버스에서 지연이가 먹었다고. 아 맞아. 지연이가 안 먹고. 아니 오빠 다 먹었네 벌써. 어 반 남아서 반. 아 그게 아니고 대표님은 지금 푸파 중이시거든요. 뭐냐면 지금 비빔밥이랑 장터국밥이랑 맘스터치랑 세 개를 그냥 다 흡입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밥을 안 먹고 뒤에 국밥 봐봐야 돼. 아 국물은 안 먹고 건더기만 다 건더 드시는 거지. 밥은요? 밥 안 먹어. 어 진짜요? 빼고. 이런 식으로 비빔밥에 있는 나물하고 국밥에 있는 고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살도 안 찌고. 근데 나트륨은 어떻게 해요? 나트륨은 빠지지 땀으로. 이제는 거진 전문가가 되셨어. 미역국 나왔어? 미역국이 하나밖에 안 왔네. 아니야 미역국 두 개야 또. 아니야 한 개야. 하나잖아. 여기 있는데? 장터국밥 4개, 미역국 하나. 아니 언니 아까 그거 어쩌고? 저거요? 아니 미역국 총 그니까 총 2개라. 우리가 시킨 거 탐내야. 어 저기 언니 거 뭐가? 저기 언니 거 아니야? 어 저거야 저거. 뭐가 문제야? 됐어? 먹어. 아니 밑에서 2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2개 시킨 대로 가져올라 했는데 손님이 자기네 거라 그래가지고. 한 명은 다 먹었는데요 벌써? 와, 한 명은 국밥으로 왔네. 배 많이 고팠어? 오빠 배가 진짜 많이 고팠네. 와. 너 기도다. 자, 온다, 온다. 와! 와, 와, 뭐야? 뭐야? 저건 놀이공원. 호름 라이드 같은 거. 경주월드 있네. 아, 저기는 여기랑 달라? 네, 저 경주월드예요. 아. 경주 사는 사람들 진짜 좋겠다. 황리단길 있지? 어? 네. 먹을 것도 많고, 경주에. 아, 맛있다, 몇 구. 맛있대요. 여기, 여기 간이. 아, 여기 이게. 맛집이야. 놀라와 있다. 이렇게 맛있다. 향기가 안 돼서 먹어. 아니야. 토 쌀 거야. 가도 돼.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씹기는 했어? 응. 소화는 돼? 응. 아,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네. 와. 이거를 말해. 이거 알아? 맛있어. 이거 알아? 뭐? 이거 알아? 다 섞는 거? 왜 그런 거야? 어, 어, 예? 진짜 존나 맛있어. 아, 진짜로. 예. 이렇게 다 섞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나 저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들 이렇게 먹거든. 진짜 예? 제 진짜 불타기 하려고. 아, 역시. 부돈반. 아니, 불타? 어 불타? 그러니까 뭐 인정이 아, 이거, 안 나올라고.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아, 해먹어 해먹어. 아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맛있다도
유누님 유누님 레시피래. 그래. 어? 유누님이 이렇게 먹었대. 아 진짜 맛있다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봐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맛있냐고. 진짜 이거 고기랑 해가지고 같이 먹어봐. 맛있어. 아, 밥은 아닌데요? 아니야? 네. 어, 난 너무 짜 보여가지고. 그래 맛있다니까. 멋있다니까. 아니 맛 근데 맛 없을 수가 없어. 그래. 내가 봤을 때 그거지. 이거 그러니까 뭐 맛은 아는데 취향이지. 뭐 너는 그렇게 먹어. 뭐 시청자분들이나 우리는 그렇게 안 먹을게. 너무 맛있는데. 고마워. 맛있다니까. 근데 참 둘이 독특한 게 뭔지 알아? 뭐? 본인 걸 안 먹고 앞에 있는 사람 걸 계속 내 것도 있잖아. 떡갈비 하나만 썰어줘 하면서 본인들 걸 좀 드세요 국밥을. 어? 앞에 있는 사람 걸 자꾸 이렇게. 야 너 님밥 맛있냐? 하지 말고. 어 근데 다국밥 먹네. 맛있어? 국밥 식당아? 원래 국밥 안 좋아했거든? 어. 근데 뭔가 요즘 좀 꽂혔어 국밥을. 저건 1일 1국밥집. 1국밥 어때? 진짜 맛집이다. 다 맛있다. 맛있어요? 여기 다 드셨어요? 아, 어? 분명까지 끊으신다고. 어? 목소리 좋다, 이분님? 헐. 옛날에 좀 새끼로 집을 내서. 아니, 오늘 피곤하시면 안 해. 원래 물놀이 하면 배고프잖아. 맞아. 그니까, 와. 아, 근데 가족 단위가 많으니까 뭔가 기분이 훈훈해지고. 맞아. 웃음소리가 되게 좋다. 아, 주변 소리. 근데 레전드인 게 애기는 웃음이다. 다 양평이다. 맞아. 맞아. 애기도 진짜 좋아하더라. 양팡이 너 진짜 좋아해. 야, 확실히. 눈에서 애기가 많아. 뭐라고? 여기가 눈에서 애기가 많아. 여기가 애기가. 어퍼 딱 보면 눈에서. 어, 맞아. 지원 누나 딱 미역국 먹는 거 보세요. 와, 건강 챙기려고. 이제는 뭐 약간 맛있는 패스트푸드보다 약간 미역국 이런 게 더 좋죠? 고민했어요. 짜장면이랑 미역국 주게. 아 미역국 먹어야죠. 미역국 좋지. 네. 몸이 허해요. 몸이 허해. 근데 그치. 뭔가 더 산후조리 하는 느낌 나 지금. 뭔지 알지? 머리가, 아 머리가 약간 되게 정갈하게 먹는다. 산후조리 기억. 미역이 좋잖아 산후조리에. 할 때 되긴 했죠. 아, 조연이 근데 애 한 셋 날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애 잘 키울 것 같아. 아, 애기가 아빠는 안 무서워하는데 엄마는 존나 무서워할 것 같아. 어. 양팡 누나라고 불러야지. 맞아. 나 한 2달만에 양팡 잘 것 같아. 나 진짜 처음이었어. 막 뒤에서 감동에 눈물 흘리고 있었잖아. 누나라고 해야 돼. 보이니까. 네.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뭐 누나까지 하노? 아이고 땡구님 식삭식삭해. 김님 맛없게 드시네요. 뭐야. 맛있게 드십시오. 어, 아까 그 분은 아니야? 나한테 쏴주면서 대표님도. 맞아요 청계. 아니 남순이가 또 왜? 큰일 했네. 누가 맞았어? NS 땡군이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감사합니다. 대표님 진짜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거의 좀 조사놨는데요 지금? 세 개 먹었어요 세 개. 고맙습니다 땡군님 식사하게 감사합니다. 아 식당이 어깨 좋다. 땡군님 잠깐만 기다려서 구독권 사고 있어요. 기다려달래요. 구독 드린다고. 잘 먹네. 야 올라갈 때 진짜 다 뻗겠다. 네. 다 뻗죠. 완전히 허벌고 잘 것 같아. 지금 누군 누구래? 야 예린아 지아나 저희 퀴즈풀 되게 재밌는데. 재밌어. 재밌게 놀았어 우리도. 아, 저기 뭐였지? 물에서? 저희 잠수하고요 파도풀에서. 아 나도 잠수로 한번 하고 싶다. 저희 물안경 썼잖아. 잠수했어. 혹시 노비들아. 네. 노비들 중에서 구독권을 좀 선물을 드릴 사람이 없나? 아 누구한테? 누구 뭔지 알아? 내가 외워두고 주겠다. 채팅창에 노비를 부른 건데 두 돈만이. 네. 노비들 아니야? 어 어떻게 봤어? 노비야. 아니 시청자 분한테 노비라 그래? 어 하울님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와. NS 땡군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빠가 왜 대답한 거야? 어? 하울 형님이 우리 노비니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 사람이 어쩔 수 없나 여기 경주 사람은 좀 할인해 주겠지? 아이고 둘리님 미치 고맙습니다. 여기 사람 할인해서 맞아. 제주도 사람도 비행기 값 싸게 타잖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제주도민은 비행기 싸. 오. 진짜요? 얼마예요? 10만 원 안 짝일걸? 우와. 우리도 다 그렇게 타지 않나? 제주도 가는데 6만 원 아니야? 5만 원 돼. 상승이 때문에 야 12,000원짜리도 있어. 어? 오빠 지금은 10 얼마야?
아 지금은 제주도. 근데 제주도 요즘 많이 가나? 아 근데 안 간다 해도 많이 간다더라. 에이, 제주도. 그럼. 그니까. 막상 가면 좋아. 아니 그거 봤는데 했잖아. 입도세 보고. 그거 없애졌지? 안 한다 했지. 안 할 걸. 입도세인가? 말이 안 돼. 근데 몸 많이 아까부터 자꾸 안압지 가자고 지금 석굴암 보러 가고 싶다고. 맞아. 근데 안압지가 진짜 고즈넉. 고즈넉 가기 좋은 건 너. 너 한복 입고 약간 좀 문화재 탐방하고 싶구나. 근데 진짜 고즈넉 가려면은 원래 혼자 가야 돼. 그러면서 떳떳하게 가면은 고즈넉 하지가 않아. 그래서 혼자. 나중에 방송 키우고 가. 방송 키우고. 혼자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자도 키우고. 존나 고즈넉. 조용. 풍도 고즈넉. 근데 넌 진짜 그런 거 좋아하지? 낚시. 넌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시골 살 것 같다 나이 먹으면. 네. 그렇지. 아니면 너 성공하면 별장 같은 거 하나 짓고 살아봐. 그럼 너 진짜 재밌게 살 것 같아. 대형견이랑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해. 맞아. 그런 거 하면 너 잘할 것 같아. 펜션 사장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도 오면 저녁에 한금 무조건 주겠어. 이게. 나 이거 근데 그거 알지. 보통 그러면 투머치 토커여가지고 애들끼리 눈치 봐. 언제 아니, 가세요? 네. 원래 잘 되는 식당도 욕쟁이 할머니가 그런데 잘 되잖아. 네. 펜션 사장님인데 이제 손님한테 빡큐하는 사장님 있지. 사장님 저 여기 타월 없나요? 두꺼. 좋다. 사장님 저희도 벗규 한번 날려주세요. 막 테이블마다. 아, 벗규 펜션. 미국에 실제로 있겠지. 그런 식당 있더라고요. 있겠지. 일본도 있어. 아 일본 불친절 식당. 맞아. 졸라 웃겼어 그거. 블럭이 없던 나갈 때 근데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컨셉 식당이 많아서 앞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서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너 메리판 던지고 막 미국에는 햄버거 먹을 때 막 때리는 데 아 맞아 봤어 막 그거 빵댕이 때리고 맞아 여자가 남자 때리는 진짜요? 못 먹으면 때려 맞아 못 먹으면 때리는 그거 있어 일부러 맞으려고 안 먹겠어 근데 개세게 때려. 아 그래? 그리고 요즘 그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막 욕하면서 맥주인가 먹여주고 뺨 때리는. 에? 진짜로. 뺨을 뭐? 때린다고? 네. 우리나라에? 아니 외국에. 물을 내? 어? 맥주 먹이고 싸대기를 때린다고? 좋은데. 개빡센데. 이건 너무 나쁜데. 진짜 그 뭐야 여 중업원이 예쁘지 근데. 욕하면서 먹여주고 먹여주고 뺨 때려. 예쁘지? 중업원. 그치? 예뻐? 이런 애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안 예쁘면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런가? 근데 직장인은 좀 신기한 것 같아. 왜요? 어떨 때 보면 존나 이쁜데 어떨 때 보면 존나 못생겼어. 아니. 지금 예뻐. 그러니까 뭔가 너 얼굴이 뭔가 월화수목금용 월요일용 얼굴 막 있지. 아, 좀 달라서.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그래요? 볼 때마다 달라. 볼 때마다 좀 똑같은 재밌나? 약간 뷰티 인사이더 느낌 나. 화장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좀 달라. 맞아? 아니야 머리를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맞아 그리고 약간 잘생긴 머리. 미소년 느낌 나. 맞아. 뭔가 남자였으면 되게 너 약간 그 저기 지브리에 나오는 맞아, 남주 맞아 뭐, 그 있잖아 막 남아해와. 아니 그 막 그 저기 하울 그 막 산에서 뛰어다니는 막 창 들고 아, 뛰어다니는 원령공주에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야. 조연 누나? 맞아. 근데 잘생긴 거랑 이쁜 거 약간 한끗 차이야. 잘생겼다고. 왜 이렇게 대답이 느려 채로야? 내가 잘생길 수도 있어. 대표님 애들이 계속 굳이? 저거 있잖아요. 드라켄 한 번만 타고 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 저기랑 여기랑 다른 거 아니야? 같아요. 이거 끊으면 빅3를 줄걸요? 제가 알기론? 다 어차피 왔는데 하고 가야지. 상관없어. 나는 못 타. 나는 심장마비 걸려. 대표님 아까 말했다니까. 아니 나는 안 돼. 나는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뭐가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나는. 드라켄이요? 진짜야. 아까는 괜찮았어요? 아까 정도 괜찮았어. 그것보단 약해요. 에이 저 딱 봐도 어이구 저 목숨 걸고 어떻게 저런 걸 타나. 근데 대표님 개 재밌습니다. 아니야 재미야. 개 재밌어? 나 드라켄 아 파이톤도 재밌어. 드라켄 진짜 나는 좀 손에 꼽아. TX 다음으로. 진짜? 재밌는 듯. 나 TX 프레스 탔었어. TX 재밌죠? 근데 진짜 명주월도가 제일 무서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 8톤인가 이렇게 원으로 해가지고 그냥 360도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 일본에 후지큐라고 진짜 무서운 놀이기구만 모아놓은 데 있는데 거기 가면 서서 타는 거 있다. 어? 서서 탄다고? 맞아. 놀이기구. 아, 저 롤러코스터를 서서 타. 근데 막 180도 360도 막 돌아. 개 재밌겠다. 누가 앉을 수 없어? 어. 못 앉아. 서서 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개무서워. 넌 좋아하더라, 놀이기구 타는 거? 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진짜 막 그 맞짱 까기 전 긴장감, 막 내가 막 뒤질 것 같은 그 긴장감 있지? 근데 그 막 나이 들면서 그런 게 다 없어지더라. 아, 그런가? 재밌게 해줘? 예? 아, 뛰어? 뒤질 것 같은 긴장감. 그런 게 있어? 재밌게 해줘? 맞짱 까기 전 긴장감을 즐긴다고? 약간 그게 한 번씩 좀 있어요. 졸라 상감자네. 약간 막 그 있잖아요. 그 그런 거 막 주먹이 운다 한다 그러면은 아~ 딱 직전에 올라오는 그 뭔지 알아? 아~ 남자들끼리 붙을 약간 그런 거. 폭풍 전야? 어 그때 살짝 그런 게 좀 있지. 약간 이번 체육대회 때 그 바톤 받기 직전에 그. 아 그죠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어 그게 매 너무 막 이상한 데서 터지면 피곤해지는데 저런 건 재밌지. 실험할 때. 아 진짜 그런 실험할 때 막 머리띠 끼우는데 막 화나는 거예요. 막 가서 내가 때려주고 싶고 그러면서 뭔가 더 뿌듯해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썰밍이 내 방에 바톤을 다 던져놨어. 아 진짜? 네. 미쳤다. 그 제가 풀어주러 가야 돼 오늘. 미쳤다 시나이. 아 왜 오늘 12일이구나. 썰밍이 한 바 떴잖아 나랑. 아 몇 개 야 몇 개 풀었어. 해줘야 돼 오늘 가서. 야 근데 맞아 나한테도 그랬어. 너 수미콘에서도 풀하고 있더만. 돈 많대. 맞아 쩔미가 오빠 나한테 1000개 쏘면 2000개, 2000개 쏘면 4000개 해준대. 그래서 고민 중이야. 고민 중이야. 근데 그걸 믿냐 그러는데 모르겠다. 해주실 것 같은데. 근데 쩔미는 할 듯. 조현이 다 먹었냐? 아니 자꾸 아빠처럼 남기는 식 드시고. 아니 아니 미역이 몸에 좋다고. 아니 자꾸 다 먹었다니까. 대표님 자꾸 우리 먹고 남기고 그 안에 미역 못 뺏었는데 남편 같아. 와. 야, 맛있네. 야 여기 다 맛있어. 다 맛있어요. 야 여기 다 맛있다. 진짜 다 맛있네. 은근히 좀 신경 썼나 보다. 내린 다 먹었어? 보통 이런 데는 잘 못 하는 데 많은데. 맞아. 그니까 그 떡볶이 18,000원 진짜 컬처 쇼크 그 자체였다. 맞아. 에? 떡볶이가 18,000원이라고? 네. 그 아까 나왔던 세트가. 그게? 네. 세트 두 개 36,000원. 에이 너무 비싸다. 네, 근데 스키장 이런 데 워낙 외지라서. 스키 너무 어려웠어? 아니 구입에 미역 끝났는데? 아니 그거 다 해서 돈 5만원. 옛날에 그거 샀는다. 그 유명한 썰 있잖아. 자취하면서 배고파서 미역 부숴 먹었는데 119 그 실려가가지고 진짜 그렇게 된다며 미역이 꿀지. 대표님 방송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드시지 마세요. 싫어한다 또. 어 예린이 지금 표정 안 좋다. 어 딸이 싫다. 형 안 먹어 아빠. 아 아빠 안 먹어. 아 진짜 아이 아빠. 아 근데 예린이가 편식하는 아 막 사줄게. 먹으면 다 씹으면 다 먹으면 사줄게. 다 꼭꼭 씹어.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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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아 근데 쟤는 부럽긴 하다. 편식해도 키가 크잖아. 엄마야 다 먹어. 야 뭐야 너 메뉴가 바뀌었네. 엄마, 잠깐만요. 메뉴가 바뀌었다. 잠깐만 엄마 더 받아왔어. 아니 뭐 메뉴가 내거 요거 아까 돈까스 먹지 않았어? 가유 언니 국 내 밥 밑에서 하나 더 받아왔어. 가유 잘 먹는다. 먹어 아니 할머니 있는 거 지금 가유 잘 먹는다. 어 돈발 뒤에 친구 왔다. 어? 뒤에 친구 왔다니. 왔나? 아 대박. 아, 야, 마 저 자리 펼치라. 남네 밥 하나 남아. 네. 와 진짜 맛있다. 나뱃. 그러면 진짜. 니네가 저 탈룰라이드를 타면 내가 물을 마실게. 탈룰라이드요? 구름라이드. 구름라이드. 어 맞는 곳 있어요. 다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맞으세요. 물이랑 맞아보게. 탈룰라이드. 아 바로 지금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옷 갈아입고 바로 옆으로 넘어가면 돼요. 옷 갈아입고 제 다시 입장이야. 다른 분위기
그래. 그래서 너무 그럼 가자. 안 돼. 왜냐면 네. 우리 6시 올라가기로 했어. 가야 알겠습니다. 빨리 씻고 가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할까요? 왜 근데 뭘 씻어? 이거 샤워는 한번 해야죠. 락스 물이어서.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래? 아 계곡이면 안 씻어도 되는데. 아니 뭐 가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여기 한번 대가리 한번 방금 안 돼. 그럼 이제 저기 파도풀 한번 들어갔다 오시죠. 아 맞아. 아 그죠. 어이구. 오줌 싸고 침 뱉고 아까 지연이 부르러 한번 하던데. 은근히 많이 쌀 거야 이런 데서. 당연하죠. 귀찮으니까. 그걸 해놔야 돼. 싹 CCTV 돌리다가 색소 같은 걸 좀 해가지고 맞아. 싸면 바로 맞아. 색깔 변하게 잡히는 거 있지. 라이프 가드한테.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니. 왜? 왜? 지한 언니랑 파도풀 갔잖아요. 아, 맞아. 그때구나. 어린애들이 존나 영악하다니까요. 왜? 막 우랑경 쓰고 일부러 보고 뭘 봐? 파도 타고 일부러 파도 타는 척 하면서 만지고. 누구? 너네? 어린애들이. 어디? 그 어린애들이 딱 그 중학생 남자애들. 딱 중2 중3애들. 그냥 엉덩이랑 그 앞에서. 이야 이 새끼들 봐라. 아빠 출동. 아빠 출동. 아빠. 확실해? 네, 근데 제가 갔어요.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했다고? 계속! 한 명은 물안구서 이렇게 따라오고 잡채 따라오고 한 명은 옆에서 어디 만졌어? 엉덩이? 근데 엉덩이 만지고 이렇게 하고 막 다리 이렇게 사이에 만지고 중고등학생? 여기 사이에 중고등학생 하고? 중학생 그거는 고의다. 그치 새끼됐네. 혹시 네 볼에 묻은 것도 고의야? 응? 어디 묻었는데? 묻었어? 아 중학생이면 애기가 아니지. 여기 아이가 근데 중고등이면 뭐 다 컸지. 애가 아니지. 애가 아니지. 미친놈들이네. 아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왔어? 뭐라 안 했어? 뭐라 해야지. 근데 뭐라 하는 게 이게 걔네가 파도에 밀려갔다가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지. 싹 지났을 때 눈 맞추잖아. 이렇게 한 번 더 해.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알아서 쫄걸? 아니 너네도 헤엄치는 척하면서 대가리한테 이렇게 때리지. 그래서 내가 먼저 갔어. 그럼 지한 언니가 뒤에서 째려봤어. 근데 그 확실한 게 나가니까 벌 나가더라. 어디 어디 아까 그거 이거 풀 한 번 더 탔어? 파도풀. 아니 완전 여기 중앙에 있는 파도풀. 아 그냥 파도풀에서? 파도풀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아요. 맞아. 네. 일부러 이렇게 와 네. 밀린 척하면서 이렇게 네. 하면서 가슴 만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화가 할 때 밑에 손 넣는 사람들도 있어. 아. 옛날에 진짜 심했어 그거. 그래 예전에 거리 응원 있지 월드컵 같은 거. 맞아, 그런 거 할 때 골 들어가면 와 하면서 맞아요. 껴안고 성추행 많이 했다더라. 성추행 진짜 많아요 이런 데서. 조심해야 돼. 근데 애들이 또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네, 애들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네. 네 호기심이 많이 그래요. 애가 네, 아닙니다. 애가 아니지 중학생은. 네? 애가 아니지. 야, 요즘들 영악하다. 우리 때는 이게 호기심이 있어도 막 상상만 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야, 뭐 하면 다 두드려 맞았죠 그냥. 그러니까. 맞아, 무서운 애기, 게 없어 무슨. 많이 맞았지. 애기는 딱 몇 탕 들어갈 수 있는 딸까지 애기야. 맞아 그럴까지 애기야. 에? 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난 건들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넌 못 건들지. 너는 고소할 거잖아. 무조건 방송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갈 거 같아. 왜 만졌어? 왜 만졌잖아. 혹시 만져도? 그래 고소. 다 드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어. 야 이거를 겹치면 되겠지? 네 잠시만요. 나 하나씩 갖고 가. 잠깐만. 아, 고글에 눈 찡겼어. 아, 탕이 멘트가 너무 웃겨. 아들이 많이 아픈가 봐. 아이고. 내가 죽겠습니다. 와,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야, 저기 조끼 패딩 챙겨라. 이거 음료수가 남네. 이게 들면 되잖아. 돼? 괜찮아? 어, 돼. 아니야, 이거. 무거워. 더. 왔다 갔다 하게 뭐.
치킨 뷔페도 입은 사이 제 접시를 뺏겼어요. 잘했어요. 대표님 이거 챙기시면 같이 가자. 뭐 내 건데? 다 챙겨서 내려가게요. 아 그래요? 그럼. Let's go. 가자. 근데 이거 콜라랑 사이다 이거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새거예요 새거. 잠깐만요 흔들려도 좀 죄송해요 한 손이라. 반납 해봐. 이것 좀 이거 깐 거야? 안 깐 거 반납해. 어차피 또 안 들어가잖아. 구명조끼 반납해 여기. 구명조끼? 어. 어디다 반납해? 옆에 왼쪽에 여기 반납하면 돼? 어. 락커룸에서 샤워가 안 돼? 그런 거 같은데요? 락커룸에 샤워 아까 니네 봤던데 그거를 없을걸요? 샤워를 챙겨서 남자 샤워장에 샤워를 하고 갈아입고. 누가 제일 빨라 샤워하는 거? 나 남자. 대표님이요? 그러면 제가 여기 가지고 있을 때니까 나 그러면 나 5분 만에 리시 할 수 있어. 줘봐 막 뒤져봐. 5분 만에 샤워까지 하고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빨라. 나 진짜 나 대회도 나갈 수 있어 샤워 빨리 하기 되게. 근데 두 개 다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뭔지 몰라. 나눠 담았어요. 대표님 그거 다 안 들어가가지고 짐이 락커가. 같이 가자 돈 받아 형이. 아, 네. 갔다 올게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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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 형이랑 내가 가. 어? 여기 이거 반납해야 돼. 어. 아니 대표님 나올 때까지 내가 이거 같이 있다고. 너 혼자 있어. 아니 이거 반납해야 돼. 두 명 쪽. 반납 내가 하고. 그냥 이거 여기다가 반납하면 되는 건가? 사람한테 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여기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고 반납해야 돼요? 그냥 여기 놔두면 돼요? 아니야 근데 말하고 하자. 그래 괜히 나중에 나갈 때 돈이라고 할 수 있어. 아 저기 반환소 저기 있네. 아 그러네. 아 저거 정리해둔 건가 보다. 어 이거 반납했어?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선배도 반납할게요. 교수님들 가? 가 먼저 가. 시장이랑 나와 있을 거야. 연기하셨어요? 네. 캐시밴드 결제하신 거 같습니다. 나 오늘 돈 많이 썼지? 다음부터 도와드릴게요. 150? 몇 개 하셨어요? 밥 먹는 거 얼마? 하셨어요? 아니 네, 그냥 전체 다? 어 어 내 거야. 뭐야 거의 한 넘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아 빨리 씻어라. 야 친구들아 빨리 씻어라. 아 근데 여기 그거 앞이니까 이렇게 있어야겠다. 하고 그 다음에 됐나? 잠깐만. 아 그거 바코드 그냥 들고 가서 버리면 반납돼요 돈. 조연 언니! 조연 언니! 조연 언니! 언니! 조연 언니! 바코드 줘, 바코드. 됐어. 안 씻어? 이거 합의 지원 받은 거야? 여기야. 여기 맞지? 여기야. 아니야, 똑같아. 어, 그러게. 약간 일로 안 들어갔던 거 같기도 해. 아, 똑같아, 똑같아. 아, 그래? 기분 탓인가?
됐나? 됐다. 아, 그냥 팬닉이 노비였어? 아니, 팬닉이 노비가 아니고 달랑. 아, 봐. 그래? 양반이 양반도 있고 노비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그리고 뭔가 계급사야. 아. 노비, 평민, 양반, 왕족. 근데 열혈인데 노비였어. 네, 안 쏘니까 자기가 이제 주차 열혈인 걸 자기도 아는 거지. 쏘라고 해도 안 쏘니까 이제 지 스스로 난 노비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 야, 무섭다. 아, 무섭다. 그런 느낌. 아,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자 계급전을 하거든요. 아, 우와. 아니 근데 지금 닉네임들을 보는데 대부분 노비인 거에 대해서는 거지는 뭔데? 근데 더 웃긴 건 이거를 구독권으로 닉네임 바꿔야 되는데 찐텐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개웃겨. 근데 제일 높은 게 평민이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로는. 양반 없어. 양반. 양반은 어. 아니 양반이 아니고 저기 그 뭐지 왕족이. 아, 왕족 잘 없어? 진짜 삼각형 삼각형. 아. 그러니까 노비들만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구독권 주고도 노비지. 그래. 어. 맞아, 백성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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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에 그 컨텐츠 했었을 때 관상을 봤는데 제 관상이 공주님이었잖아. 과대망상 공주 스타일이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엔드팡님. 나 왜 이렇게 아까 대표님 말 들은 이유로 왜 이렇게 미소년 같이 나오지 뭔가. 근데 약간 치탕이는 안유진 닮았지 않아요? 뭔가 아이브 안유진 같은 그 삘이 있지 않아요? 너 그거 말하면 나 간다고. 왜? 다들 맞잖아. 네? 나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이제 무섭단 말이야. 어? 안유진 느낌 있어. 봐봐. 너 아까 단톡방 그 혜윤? 뭐? 김혜윤? 아, 아닌데? 김혜유? 어. 약간 고급형 안유진 저 사람 블랙 해주면 안 돼? 잠깐만 안떡방 있는데? 순지 닮았다 했는데 난 너가 더 닮은 것 같아. 김혜윤이라고 그 선제부터 튀어나온 여자 주인공. 더 줘 또 줘 다 줘. 하리나 닮은 유치땅 최고다 키키야. 저 사람도 그 과대망상 그거야. 어. 형민 양반 럭키야. 럭키 고마워. 럭키님께도 구독권을 하나 드리거라 노비들아. 오, 더 줘 앙팡님. 또 줘 다 줘. 야트지원. 아, 고맙습니다. 뭐야? 뭐야? 하루 종일 사달라 하더라. 하루 종일 무슨 걸신인 줄 알았다 진짜. 아니 하루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님. 보고 싶고. 아니 진짜 무슨 걸신 걸린 거야 멘티로. 하루 종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다행이다. 그래도 그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버스 타기 직전부터. 삼각김밥 사달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물 좀 사다 주실 분 하길래 나밖에 더 있냐고. 겐톡을 하던가 전화를 하던가. 아직 겐톡하기에는 좀 어색한 사이여가지고 단톡방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서로 거리두기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약간 너무 이렇게 가까워지기에는 럭키, 살짝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맞아요. 거예요. 어? 이분은 계급이 없네? 판군님은? 어 저거는 이제 왕족이었는데 아, 지 스스로 이제 그냥 혀를 다 빼낸 거지. 가문을 그냥 판 거지 그냥. 아 나 진짜 궁금하다. 너네 방에 진짜 찐 왕족이 어떻게 사시는지. 저 있어. 어 뭐야 불꽃씨. 또 줘 다 줘. 유치단 누나는 윈터 닮았지 양판 누나는 아이유 닮았고 구독 예정 줄 수 있나요? 넌 안 되겠다. 어, 왕족이야. 어, 왕족 어딨어? 초코또. 아, 초코.
진짜 왕족이야. 와, 왕족이다, 왕족. 왕족 오셨다. 한 나라의 태양을 뵙습니다. 오, 오구팬! 거진 노브라거든요. 아, 진짜. 그런 말 좀 하지 마. 데일드버스 98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다 쏘지 않나? 진짜. 아니, 거진 노브라여서. 오구빵님 고맙습니다. 아, 왕족 오구오구님. 역시. 왕족이죠. 아, 왕족이셔? 아, 어쩐지 때깔이 다르시더라. 관상. 아. 관상이 너무 좋으세요. 관상이 너무 좋으시고. 앞으로도 팡이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잉. 쉽지 않다잉. 아,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여기는 별로 카메라 안 싫어하는 것 같아. 그냥. 어, 맞아. 막 와서 인사 먼저 해주시고. 이거 훈훈해. 아마 경상도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또 이제 팡이가 경상도 여왕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여왕? 그만 좀 해. 아니, 내가 그 말을 들었어. 부산 가서 양팡 이름 내면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아, 뭐. 양팡 거리 있는 것도. 야, 진짜 얼마나 나오셨어, 대표님. 뭐?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아니, 대표님 왜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옷을 안 입으세요? 빨리 나오려고. 어, 대표님 왜. 천천히 나오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웃어? 시청자 반응이 너무. 근데 졸라 웃긴 게 지금 한 3m 안에서 뻘거벗고 있었거든? 응. 들어가면 고추 한 600개 있어. 와. 왼쪽 틀자마자 그게 졸라 신기해. 이게 여러분들 딱 입구에요. 올리자마자 고추 봐. 고추 600개. 대표님 혼자 계실 수 있으세요? 어, 그럼. 저희 갔다 와도 되나요? 어, 이쪽을 찍고 있자. 이쪽 화장. 어, 여기. 내가 또 택시하신 거 같기도 해. 여기 가방에 올려놨어. 다녀올게요. 어.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아, 천천히 해, 천천히. 앉아 있을까 어디? 나가! 방송하네. 빨리 올려. 종이 먹고. 재밌어요, 여러분들. 아저씨. 그리고 센스 있게 샴푸랑 바디워시가 다 무료 배치돼 있어. 안 사도 돼. 100개씩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뭔가 사야 될 거 사야 되나?
졸라 재밌어. 또 줘. 아이고, 상탈방세 몇 개인가요? 상탈방세 몇 개인가요? 그냥 해드릴게요. 딴 사람도 아니고 초코떡 형인데.